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만으로 고생한다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외적인 것 때문에 제가 평가절하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그렇죠. 운동도 너무 안 해가지고 고혈압에다 당에다 복부 비만에다 비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체중이 아닙니다.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이야. 우리가 몰래 먹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먹는 거예요. 몸 안에 지방량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 살이 된 백영광이라고 합니다. 키는 178이고요. 몸무게가 118kg 나갑니다. 예, 주로 고기랑 콜라. 거의 안 드십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물은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영양분, 특히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어 쌓이는 것이죠. 아침에 깼는데 벽에 기대서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나요? 항상 자는 버릇이 엎드려 자는 버릇이요. 예. 살 빼셔야죠. 이해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건 있어서 네. 냉장고는 어느 집과 다릅니다. 반찬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빼곡한 탄산음료. 쌀은 떨어져도 탄산음료가 떨어지는 날은 없어요. 하루에 콜라 15개에서 20개 정도? 콜라는 저의 분신인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는 언제나 먹고야 만다는 영광씨. 라면 먹더라도 비엔나 소세지나 그 소세지를 막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배다가 또 고기를 퍼서 고기하고 라면하고 같이 먹거나. 다이어트를 결심한 거는 일 때문입니다. 살을 빼야 돼. 살을 진짜 너무 비어가면. 이 몸집 때문에 배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야, 저런 돼지를 왜 써? 뭐 저런 돼지 왜 데리고 다니니? 마음 아프죠. 군산에서 오신 아가씨를 보실까요? 이름은 김빛날이고요. 나이는 24살. 키는 158에 몸무게는 81kg. 외모 때문에 혹시 직업을 갔는데 제안을 받았나? 아, 살 빼고 하려고요. 왜냐면 제 직업군이 뚱뚱하면 좀 신뢰가 안 간다고. 간호사요? 아니요, 저 영양사. 아, 영양사. 네, 근데 교수님께서 누가 자기 몸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지금 물 먹고 버리시는 거예요? 왜 저 눈물이 나요? 아니. 영양사 면허증이 있지만은 취업하려는 시도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뚱뚱하니까 면접 그니까.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력서도 못 내겠는 거야. 내가 면접에서 막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이 몸무게가 자신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33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직장은 얼마 전에 그만뒀고요. 좋은 기회인가 같아가지고 아마 지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재는 게 106kg예요. 그냥 옷 입고 있으면은 제가 100kg 넘는 걸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벗고 보여주면은 이제 경악을 하죠. 이 정도. 살이 찐 후 코골이가 생긴 민수 씨는 근무 시간에 자주 졸았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자다가 뭐 숨을 멈춘대요 갑자기. 지금 수면무호흡증 있으신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예. 자고 일어나더라도 피곤하죠 아무래도. 밤새 잠을 자긴 했지만 코골이로 저산소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빼려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채워지긴 했는데. 안 채워져요. 오래전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았던 아버지를 위해서도 다이어트가 절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계속 또 면역이 떨어지니까 혹시나
이게 또 안 좋아지면은 가족 중에 또 제 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살 뺄 결심을 한 그것도 제일 크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통통하기 시작해서 이제 뚱뚱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비만이었죠. 이게 한 20년, 25년 이렇게 누적돼 있잖아요. 뚱뚱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답답하면 빼지. 그러니까 빼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고 그 스스로가 얼마나 벌레같이 느껴지는데요. 그거 하루 안 먹으면 어떻다고. 그거를 그렇게 맴돌고 그 심정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뭐 인생 뭐 있나 행복한 게 맛있는 거 먹고 뭐 날씬해져 봤자 뭐 예뻐져 봤자 뭐 남편은 일한다고 밖에만 자꾸 회사에서만 있고 저는 이제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비만이 질병인 건 이해하세요? 네, 질병이죠.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맛을 몰라도 먹어요. 머리는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외친다니까요, 머릿속에서. 근데 정작 먹으면 만족감은 별로 없어요. 2년 전 결혼한 이후 20kg이 찐 진주 씨. 밥보다는 간식을 좋아합니다. 같이 안 먹어요. 뭐 늘 그냥 이런 식이죠. 이 뭐가 좀. 하여튼 먹은 거 같지 않아요. 밥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보안으로 생각한 것이 또. 살을 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임신. 지금 아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 살을 빼려는 이유도 여자로서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제는 아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고. 이력서를 내도 이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외모 때문에, 체형 때문에 미끄러지는 그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무릎, 발목, 발바닥 이런 데가 너무 아파서 네, 그럴 때마다 제 자신한테 너무 슬픈 거예요. 식탐이 있으니까 옛날 먹으면 자꾸 그래서 먹고 그냥 일하면서 저 참참이 또 참때 되면 또 라면이라도 끓여서 막걸리라도 소주라도 한 잔씩 먹고 또 일하고 또 술 한 잔 먹고 그러다가 또 자제되게 술 한 잔 먹으니까 또 부족해지고 그래갖고. 많은 지원자 중 잘못된 식습관으로 다이어트가 시급한 7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종의 이제 음식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된 사람들은 측핵이라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마약 중독 환자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부위거든요. 내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병적인 상태라는 거거든요. 20일간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위해 출연자들의 건강과 체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만으로 다른 질병까지 갖고 있는 출연자들. 구석기 시대는 현대와 달리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생활인데요. 아버님 우리 아빠 같다. 네. 짠하다. 시작. 한 번 더 해. 어디 할 수 있어요?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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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가면 들어간대. 올라오세요. 좀처럼 몸이 올라오지 않는 진주 씨는 근지구력과 손발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뱃살이라고 부르는 복부 비만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이 많은데요. 손으로 배를 집었을 때 잘 잡히는 게 피하 지방입니다. 반면 남자들은 내장 지방이 많았습니다. 배는 불룩 나왔지만 손으로 잡기 어렵다면 내장 지방이 많다는 뜻이랍니다.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부분이죠. 그러니까 몸에 인슐린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점.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간 기능 이상. 그러니까 비만하면 가장 처음에 쉽게 다가오는 게 지방간이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인한 약간의 간 기능 이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환자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당뇨가 시작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특히 민수 씨는 상태가 나빠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 기능이 지금 많이 상해 있어요. 예, 지금 체중 감량이 빨리 필요한 상태. 모든 면에서 사실 지금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돼 있네요. 너무 비만에 관련된 성인병들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치료가 급하죠.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민수 씨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식 공여자로는 부적절합니다. 이 정도면 전신 마취 안 해준다. 어느 병원도.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7명 모두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등이 함께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게는 7살이나 많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살만 뺀다면 모든 상태가 좋아진다니 다이어트가 절실합니다. 이들에게 과연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7명이 생활하게 될 것은 타우바투족의 마을. 타우바투는 바위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동굴에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농사를 짓지만은 지금도 구석기 시대처럼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1만 년 전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인 셈이죠. 21세기에서 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지루했습니다.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팔라완 섬에 도착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음 반?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까 반? 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물릴 수 없구나. 배고파요. 밥 줘요. 밤이 늦어 도시에서 하루를 묵어야 하는데요. 필리핀의 대중교통수단 멀티캡이 7명으로 꽉 찼습니다. 이거 가긴 가나? 이거 우리가 저어야 돼요? 이거 뭐야? 못 넘어! 설마 저들이 하차에 딱 갔다는 것인가? 아, 그래도 큰 결심을 하고 나선 만큼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중간 도착지 리잘. 건강을 찾기 위해 구석기로 가는 길이지만 입맛은 아직도 현대에 남아있나 봅니다. 소주 한 병 정도 딱 먹고 잤으면 오늘 내서부터 좋은 충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장님은 술을 끊으시고 저는 20일 동안 콜라를 끊고 진짜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막 만사를 제쳐두고 도전한 신혼주부 진주 씨. 짜잔. 그 내가 밤마다 보려고 사진을 사왔죠. 그래서 요런 사진. 어렵게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귀엽군. 네, 예쁘군. 건강한 임신을 위해 다이어트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기대와 설렘으로 보낸 첫날 밤. 다음 날부터 구석기 생활을 준비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인데요. 몸무게 그리고 허리 둘레 측정. 우리 파인애플 한 통 먹었네, 한 통. 은근히 긴장되고 마음이 쓰이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우리 화장실을 못 가서 한 50kg 더 나오겠네. 원래 배둘 배. 재일 때마다 작아지는 기분. 48인치. 숫자가 조금만 늘어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106.9kg. 오케이. 몸도 무거운데 이거 마음까지 무거워지네요. 121.8kg. 몇? 46인치요. 아, 그러니까 뱃살이 들어가니까. 87.4. 아, 너무 커. 87.4. 아,
87대 87.4. 저 우울증 약 좀 주세요. 아 우울증. 오진주 씨 올라가세요. 네. 몸무게를 공개하는 것은 서로에게 격려와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인데요. 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20일간의 구석기 생활을 통해 7명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일마다 측정을 해서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외출. 트레킹 도중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는 미션인데요. 구석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구석기 음식에 기준하는 음식들은 구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장에 음식들을 구하러 가세요. 출연자들은 각자 구석기 식단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구석기 때는 뭐든지 야생이고 뭐 바나나나 아니면 뭐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과일 종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파이야! 불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구석기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과일 가게. 하머치?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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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은 가공도 하지 않고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은 날것 그대로지요. 내가 혼자 다 먹을 거야. 한 개. 오케이. 하하, 파인애플과 망고를 골랐는데요. 영광 씨는 그새 현대 맛을 즐기고 있네요. 저거 콜라를 먹네. 너네 영광 씨. 아이고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잠깐만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래 버리는 용기가. 맞지? 이거 이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버려야지. 봐도 구석균들은. 버리는 겨. 구석균들은 그렇게 사는 겨. 땡큐. 내가 조만간 너 죽인다. 누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조만간 죽인다 진짜. 살 빠지면 날 고마워할걸? 성금 씨와 빛나리 씨는 고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 음식점이 아닌가? 푸드? 푸드? 치킨. 치킨? 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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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사자. 바스트 바스트. 뭔데? 뭔데? 닭이네. 치킨. 왜? 치킨 구석기도 먹었지. 그때 닭이 없었대. 새 있어. 이거 닭 아니야. 새야. 새. 버드야. 버드. 버드. 비스 버드? 버드. 저 시간이 없어. 입맛대로 마음껏 골라먹던 현대인들에게 음식을 제안하니 난감할 수밖에요. 레초는 통돼지를 장작불에 구운 요리죠. 534kg. 500g에? 기어이 한 토막 구입했습니다. 먹을 수 있겠죠?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민수 씨와 대진 씨. 뭐라도 사야지 그래도 야 허기 지는데 나중에. 막판에 선택한 건 복수수입니다. 하나 사면 그리 더 먹을 수 있겠네. 못 먹지. 세 개밖에 안 되는데. 나 하나 먹으면 돼. 딱히 먹을 게 없네요. 구석기 시대에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굶을 줄은 없으니 살 수밖에요. 있든 안 먹든 뭐 두 개 사가야지. 이 깎고도 안 된다. 2분 남았어요. 빨리 오세요. 모두들 제대로 잘 샀을지 모르겠네. 구석기는 농경사회 이전이라 곡류와 소금이 없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제한된 식단이죠. 난다 이거. 옥수수 어디? 왜요? 무섭기 때문에 살 맞는 거 안 되지? 으하, 그래서 옥수수는 불합격. 굽는 건 익숙하니까 괜찮아요. 내장, 내장. 올라가서 따서 먹으면 되죠. 아니 뭐야, 과일 조금 얻어 먹든지. 이건 뭐예요? 망고, 망고. 망고. 이건 새, 버드, 버드. 아유, 버드야, 버드. 정제된 건 안 돼요. 아! 이거는 먹었죠, 구석기 때. 그건 드시면 안 돼요. 양념도 돼 있잖아요. 드디어 타우바투종 마을을 향해 출발. 타우바투족은 마탈링간 산의 깊은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거리는 5km지만
길이 워낙에 험해서 너댓 시간 걸릴 예정입니다. 타오바 두족이 구석기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사는 지형과 기후 탓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깊은 계곡인에다가 산 넘고 물 건너야 하는 길. 그럼 여기 앉는 게 우선이지. 자, 여기서부터 발로 가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타오바 두족은 외부와 단결된 채 구석기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죠. 아이고, 길이라도 걷기에 수월하면 좋으리엄만. 인디아나 존스다, 인디아나 존스. 진흙탕이라 힘이 더듭니다. 이따 먹을 땐 더 좋아. 아니, 기운들이 나만 같다. 난 말도 못하겠는데. 햄버거 생각 안 나요? 아, 저 햄버거 끊었어요. 지금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게다가 뚱뚱한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몸에서 나는 열에 대한 내성이 약해 쉽게 지칠 수밖에요. 가자! 우리는 할 수 있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초고도 비만인 태진 씨. 힘든 건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요? 네, 무릎 원래 안 좋았는데. 체중 탓에 무릎이 안 좋은 데다가 수술까지 한 이력이 있어 여간 곤욕이 아니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보지만 역부족. 벌써 지금 이게 시작인데 아직 반반도 안 했는데 아 벌써부터 힘들어가지고 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해봐야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도 적었던 태진 씨. 태진 씨는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닌 경우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일부러 어둡게 하고 살아요. 밝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었죠. 몇 년 전 6년간 이끌어온 사업을 접고 나서 긴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애착을 가졌던 사업이라 의욕도 잃었고 집에만 있으니 비만이 더 심해질 수밖에요. 지금은 근데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밖에 좀 나가는 걸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밤낮이 바뀐 생활에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기 일쑤. 제육덮밥이요. 아, 제육덮밥 하나랑? 그 짜장면 하나요. 제육덮밥. 1인분은 배달 안 해주는데도 많고요. 그리고 저 원래 한번 먹을 때 그냥 한 2인분씩 먹는 편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2인분 시키겠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일을 쓰지만 큰 몸집 때문에 번번이 제동이 걸립니다. 전체 식사량을 놓고 보면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요. 문제는 고열량 음식의 폭식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하루 한 끼 정도 먹는데 한 끼를 먹을 때 거의 이렇게 먹는 편이죠. 중학교 시절만 해도 보통 체격이었던 태진 씨. 급격하게 살이 찐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6개월 사이에 거진 한 30kg 정도가 불어버린 거니까. 저랑 이제 새어머니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새어머니한테 좀 많이 맞기도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제가 어떻게 뭐 풀 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해소를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것저것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밤에.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도 했고요. 몸집이 커질수록 활동량도 자신감도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가장 우울증 점수가 29점 높게 나왔던 분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사실 입원을 권유할 정도의 어떤 우울감이거든요.
고도 비만도 초고도 비만 많이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것 때문에 단체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언니 말 쳐줘. 아니 여기서 쉬어요? 5분간 쉬. 와. 아이고. 아 무겁다. 운동 너무 많이 했어. 파인애플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왜 샀지? 파인애플 하나 주세요. 비만인들은 탈수 현상이 쉽게 발생해 운동을 오래 하기가 어렵죠. 휴식 겸 점심 시간. 그래서 먹으니까는 맛이 제대로네. 비온다 비온다. 몸집에 맞춰 자주 쉬어야 합니다. 혜진아 수고했어 다 왔대 우리. 힘내 힘내 힘내. 뒤늦게 도착한 태진 씨. 평소 움직임이 많지 않았던 터라 산행이 버겁죠. 나 지금 먹었는데 먹는 거 아니야? 앉아버려. 아이고, 시원하다. 살이 찌면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몸에 열이 나면은 쉽게 탈수가 되고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아이고, 시원하시겠네. 야, 우리 이때 태진이 좀 씻기자. 그래. 자주 쉬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방법.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는 법이죠. 그래도 여기서 또 동료들이 또 기다려줬네요. 고맙죠. 미안하기도 하고. 가보시죠. 추울까 봐 걱정된다. 먼저 가 먼저 가. 그냥 태진이 먼저 가 먼저 가. 서로를 돕는 사람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기에 접어든 팔라완의 날씨 시도 때도 없이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갑시다. 습하고 무더운 열대 기후 장대비는 선물이죠.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 열이 쉽게 나는 비만인들에게는 열을 식혀주는 단비이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강물이 무섭게 불었습니다. 타오바투족이 동굴에서 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개우물이 넘쳐서 안전한 곳을 찾은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 세 배 더딘 속도로 걷고 있지만은 서로를 끌고 밀어주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더웠으면 더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시원하고 더위를 모르겠고 막 서로 잡아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웃고 죽일 수 있다는 게 그 법은 더 좋은 거거든. 사납게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물러납니다. 수백 년 전에 이곳에 왔다는 타오바투족은 산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데요. 총 인구는 50가구에 200여 명. 아이고 정말 인구가 조금이네요. 와 여기 여긴가 보다. 안녕하세요. 하이. 살라마포. 안녕하세요. 살라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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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포. 외지인의 방문이 드문데다가 이 마을에 한국인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뭘 먹어서 그럴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처음 오신 거라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이토 가미 팔라완 나 카펫 카와토 나 티반 비리빗 카티푸스단 아투노 모고 비리 만왕 마푼 칼라이 아노카이 살라맛카이 디미유 통역하시는 분. 영광씨와 장난삼아 풍만한 뱃살을 자랑했더니 몸짱 소년이 탄탄한 근육으로 맞불러 놓습니다. 그 멋진데. 어우 식스팩 식스팩. 20일 동안 이게 잘 빼가지고 어떻게 이런 몸매로다가 어떻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함께 지낼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조심해 여기 미끄러워 보인다. 조심해 조심해. 추장은 산행으로 피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집을 내주었죠. 오, 자연님인데?
natin ato kono. Kita magtipusad. Ato na igay.대나무로 만든 타오바투 전통 가옥. 그런데 우리 출연자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 아, 어떻게 바다 부러지면 어떻게? 아유 뛰지 마. 부러진 거 아니야. 뛰지 마. 체중 때문에 출렁거리는 바다. 발걸음이 저절로 조심스러워지죠. 흔들거려서. 설마 안 무너지겠지? 여기 공장. 설치해놓고서 모기 한 편해야 돼. 어우 나 진짜. 아이 좀 뛰켜. 근데 되게 먹고 따갑다. 날아가니까 다 모기. 모기 너무 많다 여기 진짜. 여참 못 자 여기. 모기장 쳐야 돼. 그러니까 나 모기 진짜 많아. 모기 진짜 많다. 모기도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빨대를 들고 반기는데 민수 씨는 아랑곳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웬 불이야? 저건 아직 제대로 고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랑 막 대화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기 시작해요. 놀라서 딱 보면 다시 내쉬고. 평소에 움직임이 적었던 터라 고달했던 거죠. 살거리인 사람들은 성질이 느긋해갖고 바쁜 게 이제 설악비가 쏟아져도 바쁜 거 없는 식으로 느긋한 사람들이 살을 많이 거느린다고. 먹어서 그렇지. 막 마음이 느긋하고 이렇게 아니, 뭐 누워 있는 건 꼭 있어. 못 누워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장님. 그러니까 입으로만 강조하는 것 같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뭐든지 조금 저건 사람들이 입으로는 앞서가. 뚱뚱한 사람은 느긋하고 게으르다는 개남 씨의 생각. 그만큼 많이 나가자 있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7명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비만인을 보는 일반적인 편견일 겁니다. 다들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7명 중 최고령인 기남 씨가 혼자 있네요. 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쟤들도 이제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잘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기남 씨. 그는 비만도 아닌데 왜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에 신청을 했을까요? 밭일을 하기 위해 꼭 아침을 먹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먹는 양이 많습니다. 게다가 모든 반찬을 짜게 먹는 습관도 있네요. 조금 먹어서 포만감이 안 오니까 가서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그 습관이 돼서 그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인지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에는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해서 손 놀릴 새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땅만 보고 일을 하니 땀이 쏟아지는데요.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참을 먹습니다. 안주가 무엇이건 간에 막걸리는 빠지지 않죠. 서민수란 약 그냥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또 배도 차고 이게 또 2-3시간은 또 무난하거든 또 이게 일하는데. 맞아. 잠시 숨을 돌린 뒤 또 반일. 그러면은 또 점심 시간이죠. 이야 근데 양이 엄청나네요. 얼마나 먹을까 설마. 밥보다 국수를 좋아한다는 기남 씨. 한 끼에 3인분은 먹어야 먹은 것 같다는데요. 또 빠지지 않는 거는 그놈의 막걸리. 늘 과식입니다. 거의 음식 먹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한 딸이 신청을 했습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두 그릇 먹으면 오히려 뿌듯해서 내가 두 그릇 먹을 정도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3식 2참. 매 끼 탄수화물이 과잉인 식단인데요. 복부비만 정말 심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하 지방이 많죠. 예, 남자분들은 대부분 지방이 다 내장으로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 문제, 경계성 고혈압, 당뇨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빨리 노출되는 것 같아요. 산에는 밤이 일찍 찾아오지요. 타우바 두족이 준비한 저녁 식사.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장작불에 굽고 있습니다. 싸! 싸! 먹어! 얘, 얘만 먹는 거 아니죠? 우리 다 먹는 거지? 다 먹는 거? 기왕 고비 무능아 더유 너 무무대야 뜻인 이렇게 무능한 더유 동그라디야. 고기가 양이 제법 되겠는데요. 타우바 두족은 카사바를 삶고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는 것이 보통의 식사라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 여기서 입이 맞네, 입에 맞아. 아, 돼지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던가 말든가. 특별한 양념이 없어도 맛이 있었습니다. 다른 고기를 좀 어, 고소. 입이 짧은 태진 씨는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먹으면 좋다. 그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유, 또 도도하게 한다, 안 먹는다. 편의점도 마트도 없는 이곳, 굶을 수는 없으니 먹어야 해요. 오랜만에 흘린 땀 덕분에 더 맛이 있었던 것이겠죠. 이튿날 아침, 일곱 명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곧 본격적인 우기라 타우바 두족의 동굴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두 손 두 발을 다 써서 오르는데 타우바 두족은 맨발에 걸음걸이도 가볍습니다. 아, 진짜 못 가겠다. 무턱하나 살이 빠지면 가능할까? 이건 거의 그건데 암벽 등반. 몸의 한계를 느낄 무렵 도착한 동굴. 타우바 두족이 우기에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동굴은 먹을 수 있는 맑은 물도 있고 장대비에 계곡물이 넘칠 우려도 없지요. 어마어마하네요, 스케일이 진짜. 이곳이 수렵과 채집, 구석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장소입니다. 이미 이사를 마친 타우바 두족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박쥐를 생각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나무 침대가 집. 간단한 가지 도구만 갖고 올라와서 5개월간의 우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 왔으니 인사를 안 할 수가 없군요. 제일 나이가 많은 기남 씨가 손짓 발짓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은 통했을까요? 영광 씨는 집터를 물색하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바위가 많아 타우바 두족처럼 동굴 입구에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죠. 여기가 이제 낭떠러지, 낭떠러지. 그냥 자는 순간 잘못 옆으로 그러면 빨리. 타우바 두족들이 쓰던 대나무 침대를 쓰기로 했지만 도대체 이 습도가 높은 데다가 대나무 침대가 오래돼서 일곱 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집 없는 서름을 여기서 겪게 될 줄이야. 우선 구석기 생활을 위해 타우바 두족처럼 연장자를 족장으로 선출하고 국장님부터 만나게요. 저희가 지금 일곱 명이잖아요. 이기남 씨 국장님이 모실게요. 축하드립니다. 이장님 족장님 하셨어요. 이장이 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집입니다. 나 오늘 잠자리를 잘 때려. 비울 것 같으니까 빨리 손을 넣어서 자고. 네. 그럼 빨리 잠자리부터 빨리 정하자. 여기 불을 피울 건지 잠을 잘 건지. 나무는 여기 없어. 여기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여섯 명 자야 돼 여기서. 여기? 어. 남자. 급한 대로 임시 숙소를 만들고 대나무 침대는 차차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걸 어디로 옮기라고? 아, 떨어질까 봐. 다쳐. 구석기는 모든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것은 간단하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던 현대인에게는 이거 큰일이죠. 어쩔 수 없이 제 몸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울 수밖에요. 뭐 무거운 거는 못 들어도 발로 다지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일. 어, 밟아요, 밟아. 왼발인데? 어, 왼발이라도 돼. 조금만 다져주면 되니까요, 밟아요. 먹은 것도 없는데 종일 몸을 쓰다 보니 몸 안에 쌓인 에너지가 쓰이는 거겠죠? 깡가지기? 그때 벼랑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어디 갔다 오세요?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지금! 땀나! 아, 너무 호사스럽게 살았나? 너무 쉽게 쓰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 먹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쓰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네요. 몸을 움직인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구석기 시대. 대박! 진짜 좋아! 난 등에 살이 있어서 그런가 봐. 다들 몇 하나씩 갖고 있잖아, 등에. 에어쿠션. 와, 진짜 좋다. 땀의 대가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기를 피할 수 있는 임시 숙소 완성. 감사합니다. 구석기 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엄청난 높이의 그 산을 오르는 건가? 처음에는 진짜 막 저걸 어떻게 올라 했는데 막 어느새 그냥 막 쑥쑥 올라가고 있던데요? 뭐 집은 생각하면 그립긴 하지만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별로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잘해봐야겠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서 진짜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포기할 것 같으면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절실해서 왔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7명이 구석기 생활을 시작한 동굴. 이른 아침부터 벼랑에 오른 이유는 좀비 오면 돼. 좀비 퇴치. 화장실 다녀오는 거였군요. 구석기는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생활. 어젯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건만 남자들은 또 늦잠이네요. 아니 그런데 잠을 잘 못 잤다고요? 모기장을 쳐도 뭐 이런데 뭐 팔봐요. 야생의 모기는 뭔가 독한 데가 있죠. 많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물렸어요. 여기도 많이 물렸어요. 어디? 아이고야, 모기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네요. 구석기 생활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일어났으니 씻기부터 해야 할 텐데요. 가장 가까운 곳은 동굴 안.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파른 절벽 아래라는 것이죠. 평소 다오바 두족이 이용하는 곳이라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야, 한 발짝 내리는 것도 아슬아슬. 씻으러 가는 길이 고생길입니다. 내가 어디 짓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 다른 장소를 찾아야겠는데요. 동굴에서 가장 가까운 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각자 세면도구를 들고 지고 나서는군요.
이제 뭐 아주 가볍게 올라와. 편한 시간에 마음대로 씻고 살 수 있는 문명이 그립습니다. 이제 동굴 근처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먹거리가 문제죠. 타오바투족은 멧돼지, 박쥐, 물고기에서 단백질을 얻고 야생의 채소, 과일을 먹고 삽니다. 구석기는 농경사회 이전이라 공유와 소금이 없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제한된 식단이죠. 농경사회 이후의 음식은 제외됩니다. 우리가 어제 여기를 어떻게 왔지? 모르고 왔지, 모르고. 언니 조심해요. 아. 동굴에서 가장 가까운 강이라지만 40분 거리. 씻으러 나선 길에 오늘 먹을 음식도 구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길이 험해서 벌써 애를 먹습니다. 태진 씨는 그만 발이 바위에 끼었군요. 아이고 참 이거. 지금 활동량은 둘째치고 먹으러 가다가 죽게 생겼어요. 평지를 걷기도 힘든 몸이니 걷는 것 자체가 운동이고 노동입니다. 그래도 어제는 굶었으니 오늘은 먹을 것을 좀 찾아야겠죠. 용광아 괜찮아? 어우 다 왔다 다 왔어. 어우 다 왔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으니 뭔가 있어도 있을 텐데요. 송사리라도. 덥고 습한 열대 기후에 온 몸이 흠뻑 젖은 사람들. 답답했는데. 며칠 씻지 못해 물이 반갑기만 합니다. 실컷 씻고 나서 이제는 빨래를 시작. 몸도 마음도 한숨 돌리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여기 내가 자꾸 잠들어. 속이 타는 거는 족장인 김남 씨. 여기 지결지를 보고 여기서 각자 흩어져서 좋은 데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어제도 굶었는데 먹을 것을 찾기보다는 씻고 휴식을 취하는 젊은이들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먹고를 구해놓고 그다음에 심어서 먹 그다음에 충격시키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가고 있어. 이러다 오늘도 굶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족장님 뭐가 있나요? 뒤늦게 따라 나선 건 성금 씨. 개가 있으면 이제 움직이는 거 나올 거야. 개 봤어? 네네네. 거기 어 있다. 이 근처에 없다. 무조건 그건 아니잖아. 움직여 보고 며칠에 이런 거 한 마리도 먹어도 그걸 네. 만족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구석기처럼 그거 채우지 해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해보려는 거지. 빨리 음식을 구해내야 한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지만은. 현대인에게는 먹을 만한 것들이 쉽게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진짜 그런 거 있죠. 그림의 떡. 눈앞에 보고도 먹지 못하는. 솔직히 말해서요. 야자수에 야자가 달려있어요. 저희들 중에 누가 올라갈까요? 진짜 못 올라가요, 그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씻기는 잘했지만은 먹을 거는 구하지 못했군요. 아침 8시에 출발해 오후 1시에 귀가. 씻고 빨래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어요. 몸은 지치고 먹을 건 구하지 못했으니 오늘도 굶어야 하는 겁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잠깐만, 저 회의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로 한번 좀 모여줘요. 네. 마침내 연장자이자 족장인 김남 씨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에너지가 있을 때 우선 먹을 걸 준비해야지. 아직까지 내가 아까 저기서 얘기했죠. 배가 불러 있다는 거야. 한 2, 3일 더 바삭 굶겨서. 먹을 거 찾아다닐 시간인데 지금 앉아가지고 빨래하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 말씀하시는 건데 어디 지금 우리가 안 찾으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막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래도 한 2, 30분간 그래도 그 주위를 좀 살폈단 말이야. 근데
여긴 없어 하고 가만히 거기서 빨래만 하고 있는 팀은 그건 내가 봐도 너무 아닌 것 같아. 먹는 욕구보다 오늘 만큼은 며칠 못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너무 강했거든요. 좀 씻어야겠다는. 그래서 좀 씻은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곰지락거릴 힘이 있을 때 먹을 걸 후회한다는 족장과 먹는 것보다는 씻는 게 먼저라는 젊은이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장님이나 우리나 지금 별반 틀릴 거 없잖아. 이루어진 게 없잖아. 얘들은 하나도 못해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 경험도 많은데 다들 도시에서 살다 와가지고 당연히 깨끗한 거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까지 못 느낀 거예요, 절실함을. 근데 너무 그거 갖고 너무 음식 안 돌아다니는데 너가 좀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나무라시면은 저희도 지금 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족장님은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해 줄 뿐이야. 각자 알아서 해라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배도 고픈데 거기다가 갈등까지. 아이고, 그런데 날씨마저 도와주질 않네요. 우기에 접어든 팔라완의 날씨, 갑자기 세찬 비가 몰아칩니다. 퍼붓듯이 쏟아지는 열대 스콜. 아니 바람이 지금 일로 불잖아. 다 들어와 지금. 다 들어오지. 이 정도까지는 감수해야 돼. 밖에처럼 안 들어오는 것만 다행이야. 그래도 은근히 다 젖어. 임시로 지은 집은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피할 공간도 없으니 속수무책. 아,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 구석기 생활. 다행히 두 시간 만에 비가 그쳤습니다. 아이고, 이거 집수리가 우선인데요. 기남 씨는 참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보고만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해본 적도 할 이유도 없었던 일. 지금 모기장 재정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 씨는 금세 지쳤나 봐요. 아니, 어디가 아프신가? 아니, 왜 그러세요, 영광 씨?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아이고, 이틀째 굶었으니 힘이 있을 리가 없지요. 튼튼한 집의 필요성을 느낀 여자들은 열심입니다. 이거 잘라가자. 이런 거 안 될까? 평소 안 쓰던 근육까지 총동원을 해도 어려운데. 아, 우리 간호사님 너무 곱게 자랐어. 지금 뭐 껍질 까시는 거예요? 아, 뿌르시라고요. 제가 마무리할게, 마무리. 젖어서 안 네. 끊어져. 젖어서 안 끊어져. 성금 씨가 기세 좋게 나섰지만은 마찬가지. 네가 해라. 껍데기 까십니까? 네.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됐어. 와. 가보자 또. 아, 끝도 없어.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일 뿐 필요하다면은 해야지요. 오호. 아, 내가 아주 왕건이를 했어. 좋다. 별로 얻어지는 소득도 없고 이래서 왜냐면, 아, 내가 어떻게 하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막 생겨지고 있어요. 다행히 꽤 성과가 있네요. 구석기 시대도 이랬을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시도하고 하나씩 배워나가고. 그래도 요령이 없으니 지지부진, 좀체 진도가 안 나가죠. 이 대나무를 뺄까? 보기만 하던 족장 개남 씨가 슬그머니 나섭니다.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돕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게 아니야? 조명 같은데 또. 그런데 사람들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운도 없고 손도 저리고. 하나 다 정을 떠 여기. 배고픔이 아닌 구석기 생활로 탄수화물 섭취가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밥을 못 먹었더니 손 떨려. 머리는 돌아가는데 손이 안 따라가. 배가 고파서 그래, 손이 떨어.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을수록 빨리 나타난다는데요. 성금 씨, 평소에 탄수화물 많이 먹어봤나요? 이 다짐만 보면은 아닐 것 같은데. 한 방송사의 공채 개그맨 출신인 성금 씨는 살은 이때가 이때 더 뚱뚱하네. 뚱뚱한 캐릭터로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픔도 있죠. 저 때가 거의 90kg 육박할 때 무릎에 다 실려버린 게 체중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완치가 돼도 살을 빼야 좀 덜 무리가 갈 거라고. 알람이. 몸매보다는 건강이 먼저죠. 점심 먹으러 갈라. 불규칙한 식생활 때문에 알람까지 설정했지만은 먹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 보통 세 개는 먹는 것 같아요. 이거 한 개만 끓이면 먹고 나면 뭔가 아쉽고 한 젓가락만 먹은 것 같거든요. 한 끼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이 엄청나죠. 일이 적겨 제때 먹지 못하다 보니 한 번 먹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과식하게 됩니다. 내 몰아 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먹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비율로 따지면은 정상적으로 먹는 거 아닌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도 열심히. 요즘 재미를 붙인 것은 폴 댄스입니다.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해서 아주 열심인데요. 2년째 배워도 안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우리 뱃살 조금만 빼시면. 선생님 저는 이미 배꼽에 허벅지 닿았어요. 뱃살 빼야 돼. 뱃살을 빼야 돼.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빠지지 않는 도톰한 뱃살. 이놈의 뱃살 때문에 안 되는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동작과 실제 동작은 차이가 큽니다. 살만 빼면 되는 건데. 지금이 너무 즐거워요. 즐거운데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을 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생각 따로 몸 따로. 살을 뺀다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먹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먹는다는 이것. 성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감사합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대표 음식이죠. 밥보다는 밀가루가 맛있더라고요. 저는. 인스턴트 식품과 햄버거를 즐겨 먹으니 탄수화물과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단입니다. 아침에 세트 하나. 그다음에 점심쯤에 탄수화물 먹고 싶으면 라이스 버거 세트 하나. 근데 저녁쯤 되면 조금 푸짐하게 먹고 싶으니까 치킨하고 햄버거랑 같이 있는 세트 하나. 평소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었던 7명. 이제는 음식을 직접 구해야 하는 구석기 생활. 배고픔에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현장 뛰어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짜고 그냥 뽀글뽀글하게 지져가고 거기다 그냥 밥이나 쑥쑥 비벼 먹어. 온갖 먹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음식까지 다 생각나. 비빔장에다가 김치 썰어가지고 아 막 비벼가 아. 아이고 맛있겠다. 삼겹살 구워 먹고 마지막 김치말이 국수. 김치말이 국수. 냉면보다 더 맛있어. 그게 와. 고기도 국수도 상상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생각은 나는데. 참아야죠. 그런 거 안 먹으려고 왔는데 먹고는 싶죠. 엄청 밤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먹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꼭 먹어야 돼요. 그냥 먹고 싶어요. 아 참았다. 뿌듯하다가 아니라 그냥 먹고 싶어요. 구하면 먹고 못 구하면은 굶어야 하는 구석기. 음식보단 씻는 것이 먼저였으니 오늘은 배고픔을 안고 자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구석기 생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현대인 2014년 사는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이 되겠어요? 한 2년 지나면 모를까. 버티는 거죠. 엄청 미칠 만큼 배고파요. 이렇게 웃고 있다가도 허기가 져서 배고파 막 이럴 정도로. 내일은 꼭 먹을 걸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여자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며칠간의 변화. 저희도 옛날에 이렇게 튕겼는데 이렇게 튕겼는데 지금 이렇게 집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배는 또 안 고프잖아요. 배고파. 체중도 아재. 나 원래 이거? 어. 너 어제 깼다 그랬잖아. 딱 들어붙었어. 살 많이 찐 사람은 힘줘도 안 들어가. 그래. 자기도 알아 조금 빠진 거. 아니에요. 웃고 있는데. 아닌데. 몸무게랑 허리 둘레 측정을 한 번 더 할게요. 구석기 생활 4일째. 예전 체중과 비교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자,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빛나리 씨는 예전보다 활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먹는 음식도 달라졌죠. 밥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 뭐 과자나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달고 느끼한 거 좋아해요. 여기. 어엿한 영양사 면허증도 있지만 비만 때문에 취업이 망설여졌습니다. 뚱뚱하니까 면접 그니까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력서도 못 내겠는 거야. 내가 면접에서 막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시급했죠. 그래서 편안한 문명을 포기하고 과자와 인스턴트 음식과의 단절을 위해 구석기 생활에 도전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죠. 과연 체중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빛나리 씨는 77.5kg. 이전보다 3kg 이상 체중이 빠졌습니다. 아, 좋다 좋다. 생활도 음식도 바뀌니 몸도 바뀐 것이었죠. 하루 1kg씩 이렇게 빠져요.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거. 어쨌든 화장실 가려면 이런 줄 가지고 올라야 되니까. 무릎이 아파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태지 씨. 늘 앞장서서 열심히 생활했던 성금 씨. 임신을 위해 감량이 절실했던 진주 씨. 예. 체중 변화는 모두에게 긴장된 결과인데요. 다양한 계획을 원했던 배우 영광 씨는 116.2kg. 아, 무려 5.6kg이 줄었습니다. 7명은 2.9kg에서 5.6kg의 체중 감량을 보였는데요. 자신의 원래 체중과 비교한 변화율로 보면은 영광 씨가 첫 번째. 좀 그 이상한데요. 사실 영광 씨는 7명 중 활동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쉽게 지쳐 많이 쉬는 편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일까요? 영광 씨는 근육량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몸집과 달리 근력과 근지구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체중 감량에 영향을 준 것은 엄청난 근육량. 살을 빼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오히려 근육이 얼마나 많은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육량이 많은 비만 환자의 경우가 요요 현상도 적고 또 살을 빼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살이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살이 잘 빠지는데요. 영광 씨는 오랫동안 씨름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하던 애라서 좋았어요, 체격이. 딱 좋았는데 운동 안 하고 나서부터 저렇게 붓기 시작하더라고. 비만이 된 아들이 아쉬운 아버지. 근육질 몸매에다가 아주 딱 보기 좋았는데 이때가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1년에 시합이 엄청 많으니까요. 열몇 개가 있으니까 그 시합 때마다 살을 빼고 나가니까 체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무조건 살은 빼지 말아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거 막 하지 말라는 거 해야지. 막 이런 것들. 영광 씨는 지금도 선수 시절의 체중 감량 스트레스가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족장으로 가장 활동량이 많았던 기남 씨. 체중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79.6kg으로 3.3kg 감량. 체중 변화율은 가장 낮아 7번째입니다. 근육량이 적고 기초 대사량이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 운동으로 근육을 늘려야 합니다. 아, 오늘은 먹을 것을 구해야지요. 이쪽 반대편은 이제 오는 길이, 오는 길도 그 만만치 않지. 여기 그렇죠. 올라오는 거 보면 골로 이렇게 살살 가보라고. 사람 다니는 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길을 유지해서 가면서 좌우로 그냥 한 50m씩은 다 살피면서 가라고. 알겠습니다.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씻자마자 바로 먹을 걸 찾으러 다닐 거야. 다들 비장한 각오로 나섭니다. 사냥을 하거나 채취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구석기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살에 힘이 없다 오늘은. 어머, 오늘은 장 좀 봐야 되는데 뭘 좀 사나? 갖고 자는데. 아유, 뭐 안에 먹을 거리 좀 사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손도 지금 바들바들. 그래, 나도. 오늘 무조건 먹어야 돼. 오늘 안 먹잖아. 힘이 없다니까. 지금은 그나마 남은 체력으로 오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 체력 쓰는 날 같아. 거기라니까, 3일이 거기라니까. 비만인들은 혈액순환이 나빠 쉽게 지치는데 특히 활동량이 적었던 태진 씨. 구석기 생활로 몸을 많이 써야 해서 더 힘이 듭니다. 이제는 그냥 서 있는 것도 아파요. 아니, 내가 태진 씨 걱정이 많이 돼. 이렇게 수술한 상태에서는 저 무리라니까, 진짜. 점점 몸이 고달픈 태진 씨와는 달리 몸이 나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코로 안 보나. 그치? 너 코 하나도 안 보나. 내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 확 끼거든. 가래가 안 껴. 요 와서는 아무도 안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굉장히 많이 끼는데 요 애들도 그렇고 저도 반응이 그러니까 코를 안 건데요. 두 팀으로 나뉘어 먹을 것을 찾아 나섰는데요. 엄마 조심하세요. 숲을 따라 올라가던 중 드디어 발견. 엄마 조심해요. 나 개. 개? 그냥 갖다 꽂게. 에이 설마 꽃게이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산삼이라도 한 뿌리 찾으니. 잠깐만, 산삼이 어디쯤에서 봤지? 마을도 오기 전에. 알아, 거기도 봤고 마을 여기 내려오면서 봤어. 전경이 좀 탁 트인 데서 봤어. 그러니까 좀 말 걸어야 돼. 그럼 우리 엄청 걸어야겠네. 현대인들의 눈으로 밀림 속에서 먹을 걸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썩은 것 같은데. 썩은 뿌리. 가봅시다. 가볼 또 있을 것 같아. 숲을 걷고 또 걸어도 보이지 않는 먹거리. 오늘 허탕 치면 어떡하실 거예요? 와, 생각해서 끔찍하네요, 진짜. 반면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로 했던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역시나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또 굶어야 하는 걸까요? 바위 밑까지 뒤져보는데. 저기 화이팅! 얘네 진짜 빠르다. 저기 가서 한 봉다리 들고 오는데. 여기서 뭐 얻어오는데? 야호! 뜻밖의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저기? 여기? 저기?
아 저거 저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오바투족의 도움으로 알게 된 과일나무.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거 우리 일곱 명 식량이야. 그러니까요. 이 조그만 건 따지 말고 이 큰 것들만 유지로 따는 거야. 그럼 며칠 더 있다 한 일주일 후에 이거 또 익는다고. 네네. 생전 처음 보는 열매인데요. 그 참 특이하죠. 나무 몸통에서 나는 건 처음 봤어. 네 이거 다. 기쁜 마음에 성큼 나무에 올라간 기남 씨. 감자다 감자. 나무에서 나는 감자. 이 따자마자 입으로 지켜 해버리네. 중난 중난 시험하는 거야 이게. 우선 자석이 너무 비었으니까. 두 개요. 엄청난 수확이구만. 드디어 이제 먹겠구나 싶어서 좋아요. 구석기 음식은 과일처럼 채취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어, 씨를. 모양도 색도 예쁜데 그 맛은. 기쁜 마음에 입으로 가져갔지만 낯선 맛. 아우. 신데 달아. 입맛에 붙게 가공 정제한 현대의 음식과는 달리 자연이 만든 맛 바로 그대로입니다. 식탐이 많은 기남 씨 낯선 맛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가서 배고픔 잘 넘어가야겠어. 봉투가 가득해지자 마음까지 든든해지는데. 아내가 씻거면. 응? 아니 이번엔 나리 씨가 뭔가를 발견했나요? 짜잔. 아 너무 징그러워. 빨리. 너무 징그러워. 잠깐만. 오늘 구워 먹자. 구워 먹은 게 하나도 없어. 과일에서 달팽이까지 며칠 요기를 하겠네요. 뭐야? 열매. 열매? 안에 있는 씨를 먹어. 씨? 씨 옆에 붙어있는 과일입니다. 음식을 구하지 못한 팀에게 나눠주는 선심까지 베풉니다. 이거 담아주세요. 담아서 담아주고 들어주는 대신에 논아먹읍시다. 많이는 땄지만 옮기는 것은 큰 일. 이래서 구석기 생활은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나 봅니다. 욕심껏 땄더니 일곱 명이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이나 됩니다. 무거워서 옮기지도 쉽지 않지만은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든든한 먹거리를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리 아프다는 성금 씨. 젖은 운동화로 계속 신어서 피부가 지금 물렀어. 그래도 오늘 하루 지나 봐야지. 그래. 타바투족 좀 봐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좀 말려. 약이 스며들게. 종일 숲을 헤매다 보니 탈이 났습니다. 구석기 생활엔 공짜가 없죠. 원하는 거는 제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옷을 모두 다 손수 뭐 속옷까지 다 빠니까 엄마가 좀 눈물 날라.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난 민수 씨. 엄마의 고마움을 너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나 울락했는데 너무 그러네요. 어머니는 늘 아들이 걱정입니다. 아들, 응? 밭에 좀 가자. 운동도 하고. 아, 안 간다니까. 그래도 운동도 해야 되지. 집에서 내일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노? 안 가고 좀. 어, 운동하러 가자. 아, 좀 한 번만 가라고 한 번만. 안 간다고. 비만으로 회사까지 그만둔 민수 씨의 건강 때문인데요. 몸을 생각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려도 아들은 막무가내. 맨날 야채 먹을 거면 짜증만 내고 그래요. 그래도 통닭 한 마리 시켜가 혼자 먹고. 그런 민수 씨의 구석기 도전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좀 평범하게 건강을 유지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좀 생기면 제 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살이 찌면서 수면 무호흡증에 시달리게 된 민수 씨.
하지만 민수 씨는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까지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거의 뭐 손으로 해서 먹죠. 전부 사는 거는 거의 없어요. 구석기 생활을 하며 직접 먹을 것을 구하다 보니 어머니의 수고를 깨닫게 됐죠. 항상 저를 위해서 했던 건데 저는 그냥 그게 잔소리로만 느꼈으니까 그냥 잘 헤쳐나가야죠. 뭐 힘들다고. 민수 씨의 바람대로 건강과 체중 감량 모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여자들이 부산합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인데요. 더워. 부싯돌로 불 피운다는 게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붙었다. 접사? 안 되다, 부르자. 살리지를 못해서 그렇지, 붙었었어. 들어오십니다. 민수 씨의 도움으로 성공. 오, 됐다. 자, 이제는 요리를 해야죠. 달팽이 두 마리가 구석기 생활의 첫 만찬입니다. 낯선 먹거리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을. 와우. 달팽이는 먹어도 돼. 구석기엔 양념도 소금도 없었으니 그대로 익히는 게 전부.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달팽이 구이. 실제로 달팽이는 타우바투족에게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맛을 보는 족장 기남 씨. 더 맛있는 거예요. 먹을만해요? 고기 맛이야 완전히. 오. 쫀득쫀득한 게. 자, 한 분부터 한 분부터 한 분. 자. 다른 사람들은 그제야 호기심과 배고픔에서 시도를 해봅니다. 조금은 이거 맛있다. 저거 같아. 소라 삶은 거. 최고로 쓰이는 가치는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게 최고야. 맛있지? 살아있네. 맛있다니까. 입이 짧은 태진 씨는 시도조차 하지 않네요. 아, 이거 있을 때 먹어둬야 되는 건데. 먹거리를 위해 종일 헤맨 탓에 진주 씨는 그새 골아 떨어졌습니다. 긴장해서 왔다 갔다 했더니 그리고 좋은 거 딱 먹고 나니까 몸이 다 굴리면서 좀 누워야 됐어요. 딱 먹고 씻고 식도로 내려간과 동시에 맛을 느낀과 동시에 갑자기 조금 힘이 나서 더 버틸 수 있는. 너무 아쉽지. 너무 조금이니까 솔직히 한마디로 너무 아쉽고 그래도 한 세 마리 정도씩 1인당 먹으면 어지간하지 않을까. 자, 이제 조금씩 구석기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어떤 먹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침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간호사인 진주 씨가 민수 씨를 살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얇은 상처였는데 골맞나 봐. 네 지금 목도 장난 아니고 귀도 장난 아니고. 사춘기 때도 여드름만 뭐 안 났는데 이런 거 처음이에요. 목은 좀 지금 많이 가려워가지고 약은 발라놔가지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양쪽이 다 그래. 습한 동굴의 기후. 벌레에 물린 상처가 쉽게 낫질 않습니다. 쓰라리진 않는데 너무 가려워요. 계속 그렇다고 이거 계속 긁을 수도 없으니까 막 답답하네요. 늘 활기차던 성금 씨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요.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기력과 우울감. 구석기 생활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못한 것. 주변의 유혹을 이겨내고 했다면 여기 안 와도 됐을 텐데. 서울에 있을 때는 신경도 안 썼던 이런 집이나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구석기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구석기 생활 5일째 찾아온 위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나트륨의 금단 현상으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기운 없음과 무기력, 또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예민해지는 부분, 또 심하면은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신체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내가 중독됐느냐, 또 얼마나 그 음식이 많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일곱 명을 찾아온 타우바투죠. 아, 안녕하세요. 오, 물을 잔뜩 갖고 오시는데? 커피. 반갑습니다. 은은한 커피. 우와, 고기야, 고기. 고기? 어? 고기, 고기, 고기. 와, 색깔 예쁘다. 오, 돼지고기. 와, 돼지고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알고 찾아온 이웃입니다. 족장님 여기 과일이랑 또 있어요. 산파네 담비시 또 이거까지 가이드무요. 나 이토나 이토나 담아 내 내시까지 탈룬. 어, 우리도 선물 좀 드릴까요? 써 이거 먹어요. 예, 가져가서 먹어요. 살라마. 아, 살라마. 우리가 우리가 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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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이 귀한 구석기. 거저 받을 수가 없어 과일을 좀 주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타우바투성이 가져온 멧돼지 고기. 그리고 주식처럼 먹는 바나나 구이. 우리는 고기 파티라는 건가? 나 이게 벌써 4일째만의 고기인가? 구석기 잔치인데요. 그때 타우바투족의 제안. 전부 준비하고. 어 그래 음식이 음식이 준비돼야 돼. 빠 주제제 너 못 버텨요.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고기가 구워진다. 양념을 하지 않고 생고기 그대로 굽는데요. 원하는 만큼 실컷 먹어도 구석기 음식입니다. 고기가 싱싱한데 그. 어우 향기 엄청 좋다. 드디어 시시. 타우바투족의 따뜻한 배려, 넉넉한 음식에 우울한 마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 생에 이 맛이 다시 찾아올 줄 모르는 거야. 다시 찾아올 줄 모르는 거야. 이 맛 못 잊을 것 같아요. 타우바투족의 아기 엄마는 15살. 보통 12살부터 결혼을 한다고 그러네요. 직서 너무 귀엽다. 나토 살 빼서 여전 귀여운 아가를 낳아야지. 에 예뻐. 아 예뻐. 진주 씨는 특히 아이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 구석기 생활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제 5월 되면은 딱 2년 됐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저보다 1년 뒤에 결혼했는데 지금 8개월이고 저도 이제 검사해보니까 다 정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원인은 비만밖에 없어요. 결혼 후 10kg, 직장을 그만둔 후 10kg, 그렇게 늘어난 진주 씨. 늦어지는 임신이 걱정입니다. 많이 드슈 여보. 당신이 많이 먹으니 좋군. 큰 결심을 하고 구석기 생활에 도전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비좁아서 안 오나 이 생각도 하고 살을 빼려는 이유도 여자로서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제는 아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고. 진주 씨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눈 빠져있어. 여기는 저 조금 아, 직소도 사 직소도 구석기 생활 이후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들리던 날. 그런데 영광 씨가 걱정입니다. 내내 표정이 어둡더니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누워버리는 영광 씨.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필리핀 팔라완 섬 마탈린가 한 산의 깊은 계곡.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 벌써 6일째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직접 구해야 하는 불편한 생활. 먹을 것을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일상생활은 조금씩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적응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니, 다 일어났는데 영광 씨만 아직도 한밤중이네. 어디가 아픈가? 모처럼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타우바투족과 물물 교환한 과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 입마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동으로 소화 잘 되겠네. 제가 10번 이상 씻기가 제 목표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거를 70번 씻고 있어요. 난 반 그릇 먹을 때면 한 그릇 후딱 해치는 거야. 그거 빨리 먹는다고 맨날 마트에서 먹으라고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제 잔소리지. 뒤늦게 남자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광 씨가 이상하네요. 아직 마음이 안 맞는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겉돌기만 하는데. 아니 영광 씨, 뭔 일 있나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전 촬영 안 할게요. 아시죠? 예. 네, 안 찍을 거예요, 저. 응? 촬영을 중단하겠다는 영광 씨의 폭탄 선언. 미치겠다니까요. 충동이 생겨요. 막 하는 충동이고. 내가 다 싫어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다 싫어요. 막 자제하고 있어요. 계속. 참 이거 모두들 놀라고 걱정이 될 수밖에요. 구석기 생활 시작 후 생긴 변화라고는 합니다만은 감정이 불안정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뭐 마음 상한 게 많은 것 같구만. 마음 상한 게 많은 게 아니라 누나 개인적인 생각 많은 거야. 나를 비꼰다니까? 나를 비꼰다고 사람을. 나 사람이라 마음이 약해진 거야. 당신 몸을 신경 쓰지 왜 내 몸 신경 쓰냐고. 당신 몸도 신경 못 써가지고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갔는데 왜 상대방의 몸까지 신경 쓰냐고요. 그럼 내한테 신경 좀 꺼줄래? 신경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화살이 진주 씨한테 튀었습니다. 걱정을 비난으로 받아들일 만큼 영광 씨는 예민하고 공격적이 됐습니다. 그 아까도 자기가 막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언니한테도 막 해야 될 말 못하나 그런 가리지도 않고. 근데 영광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갑작스런 변화에 제일 힘든 거는 역시 당사자. 막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막 이것저것.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잠을 못 자겠어요. 공복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모든 그 원인은 평소에 생활할 때도 공복으로 생활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운동선수 시절 체중 감량 스트레스가 컸다는 영광 씨. 그래서 식욕을 조절하지 않는다는데 즐겨 먹는 거는 탄산 음료. 하루에 콜라 15개에서 20개 정도? 콜라는 저의 분신인 것 같아요. 혼자 살아 이끼니는 인스턴트 식품. 외식할 땐 과식을 하죠. 탄수화물과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단. 구석기 생활 초반 적극적이었던 영광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욕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식단이었죠. 무기력증, 또 탄수화물이나 나트륨의 어떤 금단 현상, 낯선 환경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과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 모두 다 그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결국 돌아가기로 결정한 영광 씨. 구석기는 소금이 없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인데요.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정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한 몸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유, 쟤도 오죽하면 가겠냐, 오죽하면 가겠어. 함께 고생하던 영광 씨가 떠나자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들 탄수화물 금단 현상으로 힘이 드는데요. 뭔가 힘낼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 누나 아빠 안녕. 아빠 가서 잘 지내다가 와. 힘든 일도 분명 있겠지만 힘든 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보람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현명하고 잘 대처하도록 노력을 했고. 가족이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크니까 뭐 100%는 못 쫓아가도 그래 근사치는 따라가서
몸을 좀 만들어 갖고 가야 됐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지. 뜻밖의 선물에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처한 그런 모든 일들이 너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겨. 사랑하는 아들, 넌 타국 땅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느냐? 아빠는 아들 나이가 30이 되었으니 잘 판단해서 잘하리라 믿는다. 네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집을 떠나고 없으니 아빠 마음이 허전하고 보고 싶구나. 진짜 눈물이 많이 나네요. 잘 지내고 건강히 기억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 태진아, 파이팅!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일상대화 아니면은 그냥 싸우거나 막 이런 일이기만 했으니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을 얻었습니다. 딸이 아빠 걱정을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 걱정. 따님이 호랑이구나. 호랑이 따님이구나. 딸 아들 둘 다. 힘들 걸 알면서도 도전했던 구석기 생활. 처음 그 마음을 되살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구석기 생활의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시작. 아니 기남 씨 혼자 마실 가시네. 이웃에 사는 타우바투족의 집을 찾았는데요. 뭐라? 기남 씨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지요? 말이 잡아야 돼. 가만 보니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뜻인데 부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먹거리를 찾으려는 기남 씨. 붕하면 통한다고 하죠. 타우바투족이 수렵과 채집을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푸짐한 식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지요. 우리 가서 연어랑 송어랑 안 하고 언니 안 하고 풍천장. 풍천장 구석기잖아. 세 명은 낚시, 남은 세 명은 청소와 뗄감을 맡았습니다. 우리 집 청소하고 있을게. 잠깐 보려고. 그동안 먹거리를 찾았지만은 한계가 많았습니다. 지형 지물도 낯설고 생태계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천군 만마 얻었지만은 문제는. 맨발로 무슨 빨로. 그러니까 독재님 같이 가자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 쫓아가기도 힘드네요. 그래도 덕분에 먼 곳으로 나들이까지. 사실 겁나서 동굴에서 멀리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저는요 동굴에 있다가 요 나오니까는 좋네요. 이런 것도 보고. 아 소리 쳤다 이제 여기죠. 아니 그런데 낚시를 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낚싯대도 없나요? 엄청나요. 그때 숲속으로 들어간 타우바투족이 나무 뿌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아 왜 이러실까? 빨리 낚시 나가시지. 이터 우리분한테 뭔가라카나 봉투바테 사파. 오, 뭐 주니까 고맙게 받기는 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걸로 물고기를 잡는다고요? 이걸로 어떻게? 갈은. 어. 나눔. 아, 이거를 이렇게 짓이겨서 이렇게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아. 어 그럼 이거 빨리 뜯어야겠네. 이게 수집을 많이 해봐야 돼. 대중나무의 일종으로 독성이 있어 예부터 아시아와 남미 인디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족장님, 지금 타우바투족하고 경쟁 붙으셨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60년도 초 잎사귀도 이것과 비슷해. 가래나무라고 돌로 짓이겨갖고 하면 이 고기에 죽는 방법. 그렇죠. 뿌리를 짓이겨서 엮어놓으면 낚시 준비 끝. 가자. 구석기는 먹을 것을 구하면 실컷 먹었지만 못 구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죠. 물고기 잡는 건 신나지만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벌써 두 시간째 끝이 없는 숲길. 겁나요. 갑자기 저 안을 또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죠.
갑자기 볼때가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늘 씩씩한 성금씨, 아이고 말도 못하네요. 이축할 수 없는 구석기 생활입니다. 괜찮다. 막 제 얼굴을 막 이렇게 껌 막 벌이 막 달려들어서 막 쏘는데 공포, 그런 공포 없어요. 아, 지금 발 허벅지 지금 장난 아니게 썼어요. 하도 많이 물려가지고 뭐예요 그냥. 얼마나 놀랐으면은 손을 떨고 말도 잊지 못하는 성금 씨. 타우바투족이 범인 색출에 나섰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와. 바로 뿌딱띠. 독성은 없지만 물리면 따끔하고 아픕니다. 게다가 떼로 달려들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이제 공포 공포. 오늘은 후퇴. 놀란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게 먼저입니다. 뿌딱띠인지 뭔지. 이런 소식을 알 리 없는 동굴에 남은 세 사람. 물고기를 잡아오면 맛있게 구워먹을 생각에 열심히 뗄감을 구합니다. 기운이 없어 못하겠다. 필요하면 제 몸이라도 써야 하는 구석기 생활. 이 먹는 거 하나 해결하려고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쓰니. 오, 우리가 참 발전된 세상에 사는구나. 최소한의 일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쓰니까 그만큼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명도 발달되고 그러는 건가? 하하, 보다 못한 이웃 사촌이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아우, 답답하셔서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무 했다 뭐라 하진 않네. 이들에게는 일상이니 몸놀림이 가볍지요. 이거면 될 것 같아. 아파. 아이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까지. 고마워요, 타오바트죠. 하지만 활동이 적었던 사람들에게는 중노동입니다. 헬스 한 시간 한 건 비교가 안 돼. 그리고 PT 트레이너가 한 번 더 막 약 올리면서 한 시간 한 거랑 또 비교가 안 돼. 전신의 근육을 다 써서 그렇고. 그때 부탁대에 쏘인 성금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 저 뭔데? 머리 쏘였어? 현대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구석기 생활. 한 끼 먹을 음식 구하는 것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요. 큰 이상은 없어 다행이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음식은 구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저뭅니다. 배고픔과 놀란 마음에 지친 밤. 타우바투족이 찾아왔습니다. 능한겁이 뭐야? 박쥐를 잡는 타우바투족의 전통 사냥 도구 오콧이라는 겁니다. 박쥐가 있는 동굴에서 이 오콧을 흔들면 날아다니는 박쥐가 오콧의 가시에 걸려서 잡아진다는 건데요. 박쥐는 타우바투족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먹거리랍니다. 먹을 것을 잘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쥐를 잡는 법을 알려주려고 찾아온 것이죠. 스틸이랑 엇박은 파한테는 고가시 먹고. 기남 씨는 머리를 써서 대나무를 지렛대로 쓰고 있네요. 아, 참 머리 좋네. 한 손 가르쳐 주셨군요. 고기 좀 작겠지. 시력껏 흔들어 봐야지. 가르쳐 주는 대로. 이게 낚시와 비슷하죠. 아, 세월을 낚듯 기다려야 하니. 많이 날아다니니까 휘두르다 보면 하나라도 걸리지 않을까요? 못 먹고 뭐 있겠어. 대단하다. 아, 나 못 먹어. 아유, 생각해도. 바로 그때. 잡힐 것 같아. 오코스를 당겨보니 와, 정말 박쥐 한 마리 잡혔습니다. 오콧의 가시에 몸에 어디라도 걸리면은 일단 정지. 꼼짝달싹을 못하거든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네요. 아, 나 이거 어떻게. 자자자, 손잡아. 땡겨줄게. 엄마. 아, 예.
내내 기다리더니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여자들. 타우바투족은 건기에는 멧돼지와 다람쥐를 먹지만 우기에는 박쥐를 잡아먹습니다. 야무져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 6개월간의 우기에 동굴 생활하는 타우바투족에겐 요긴한 먹거리죠. 아, 덕분에 오늘 저녁 식사는 박쥐고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겠다 해서 아주 기남씨만 남아있습니다. 양념도 없이 살아있던 그대로 구워버립니다. 안 먹어본 거라 살짝 겁이 나기도 하지만은 배고프면 장사가 없죠. 일단 용감하게 시식. 그런데 박쥐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아예 말을 안 하시네. 타우바투족은 하루에 3마리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요. 쇠고기 맛과 비슷한 거예요. 참새고기 맛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좀 야무지다 그러지. 뭐. 꽉 찬 느낌. 그런 느낌. 뭐 조금이라도 양은 많은 느낌. 그런 느낌. 오케이, 맛있다. 타우바투족 덕분에 기남 씨는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박쥐고기를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 구석기인 저런 먹고 살기는 불가능한 걸까요?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구석기 생활 벌써 7일째입니다. 여전히 익숙해지기 어려운 거는 벌레. 다렸거든. 미치겠어. 끌지도 망했거든. 특히 민수 씨가 심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대충 보고 왔는데 사전 여기보다는 완전 지대니까 거기 가서 행동하는 것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불로 옮겼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행동했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그쪽이 안전만 하면 얼마든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조금씩만 감싸주고 덮어주면 그 남은 우리가 더 무사히 잘 지내고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안전한 곳을 이사 가서 또 건강을 챙깁시다. 괜찮습니까? 동굴에서 내려가 다른 장소를 찾기로 결정. 제 몸을 움직여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구석기 생활. 현대인에겐 쉽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제가 너무 이쁩니다. 나름 니은정이라도 정이라고 좀 익숙해지고 좀 괜찮았었는데 내려간다니까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예쁘게 잘 있어라. 간대. 구석기 생활로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현대와 달리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 활동량이 크게 늘었죠. 안 쓰던 근육까지 쓰다 보니 자신의 몸을 더 잘 알게 됐는데요. 또한 문명의 선물,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도 깨닫게 됐습니다. 문명 세계로 돌아오자마자 찾은 곳은 병원. 우선 건강검진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기남 씨에겐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년간 먹던 혈압약을 끊어도 될 만큼 좋아진 거죠. We have to give only vitamin C. 약은 기본적으로 뭐 20씩 갖고 왔는데 그래도 며칠 안 먹고서 재서 정상치가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3일 만에 다시 신체 측정.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동안 체중은 많이 줄었을까요? 먼저 성금 씨가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1.8kg 감량하셨네요. 부러운 기색이 역력하죠. 살이 빠지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없어진 민수 씨는요.
음식도 부족하고 활동량이 늘었기 때문인데 가장 많이 움직인 기남 씨는 뜻밖의 결과. 이 아버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연하게 예상한 것과 실제 몸의 변화는 좀 달랐습니다. 구석기 생활을 시작한 날과 비교하면 민수 씨가 6.8kg 감량의 변화율 1위, 기남 씨가 6위입니다. 그런데 체중 변화에 비해 허리 둘레는 많이 줄어서 성금 씨는 총 4인치, 기남 씨는 6일간 체중 변화는 없었지만 2인치나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3개는 먹는 것 같아요. 성금 씨는 평소 몰아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인스턴트 음식들이었죠.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라 피하 지방도 많았습니다. 기남 씨는 식탐이 많아가지고 늘 과식을 했어요. 되게 식당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반일을 해서 막걸리도 빠지지 않았죠. 과식과 잦은 음주로 내장 비만이 심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도 있었어요.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음식입니다.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식단인데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복부 지방을 태워 허리 둘레를 줄이게 된 것이죠. 먹는 것이 달라지니 몸도 달라졌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할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약간 양상이 다른 상태로 내장 지방이 먼저 탄 상태로 보면 한 80%는 식이요법에서 내장 지방이 타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고 한 20% 정도만 활동량이 평소보다 훨씬 늘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두 팀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세 명은 계속 구석기 생활을 하고 다른 세 명은 현대사회에서 구석기 식단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신주 언니가 하루 빨리 뺀다고 했는데 기억할게요. 아니, 셋 다 살 안 빠져 있기만해 한국에서. 모두들 몸 조심하세요. 잘 온 거예요. 문명 세계로 돌아가는 세 명. 구석기 생활의 장점을 알았으니 일상에서 적용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상 폭식으로 비만이 된 태진 씨. 사업 실패 후에 절망감에 외출도 줄었습니다. 비만이 더 심해져 걷기도 불편하기 때문이죠. 긴 방황을 끝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는데 큰 몸집이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살을 빼야지 그러니까 좋은 취직을 하더라도 좋은 데로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살이 찌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 민수 씨. 자신의 건강도 문제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도 체중 감량이 절실합니다. 가족 중에 또 제 거를 드려야 되니까 살 뺄 결심을 한 그것도 제일 크고요. 10년 경력의 간호사인 진주 씨. 퇴직 후 10kg, 결혼 후 10kg, 20kg가 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2년의 신혼이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임신이 소원이었죠. 살을 빼려는 이유도 여자로서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제는 아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고 일상에서 구석기 식단을 실천하기로 한 세 사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식사를 준비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파는 음식들은 전부 정제된 쌀과 밀가루에 기름진 양념까지 듬뿍. 양념 빼곤 안 되겠지? 안 되겠네. 안 되죠. 애를 써도 가공 정제 식품을 피하긴 어렵네요. 돼지고기에도 양념돼 있잖아. 그냥 샐러드라도.
먹는 걸로 따지면 정글에 있는 게 편한 거야. 거기는 보이는 게 없잖아. 뭐 전부 밥에 포함이니까. 입은 즐겁습니다만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죠. 원재료를 사서 해먹는 게 속 편하겠네요. 시장을 찾았지만 여기서도 만만한 거는 아닙니다. 다 쌀이네. 다 쌀이지. 구석기 식단이란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를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돼지고기를 선택했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이니 지방이 적은 부분을 골랐는데요. 대신 마음껏 고를 수 있는 것은 과일과 채소. 60? 한 개 50인데. 60. 입맛대로 고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식단을 최대한 이제 보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현대 사회에서 나는 걸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바닥을 잡았거든요. 현대에서 구석기 방식으로 먹는 것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네요. 그래서 고기는 소금이라든가 양념 없이 구워야 합니다. 와우! 와, 양 많다. 근데 뭐 센 것도 먹는다.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일주일 했으니 먹을만한데요. 천천히 먹어. 맛있다. 자급자족의 구석기 생활을 선택한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리야, 황금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무 맛있다. 좀 봤으면 정신 못 차렸을 텐데. 그런데 일주일간의 구석기 생활은 세 사람의 입맛과 생각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배불러도 이게 막 욕심이 났었거든요. 맛있는 게 있으면. 근데 지금은 그냥 요거까지만 먹고 너무 많이 먹었다. 그리고 어차피 내 몸에 지금 남는다.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저 스스로. 좀 아깝더라도 이제는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을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먹고 활동하고. 입맛이 변했다는 것은 체중 감량 성공의 신호. 한국에 돌아가서도 구석기 식단이 잘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자급자족의 생활을 선택한 세 사람. 동굴보다 더 안전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쉬운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강 주변도 좋은 장소죠. 비가 와도 물이 넘치지 않는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런, 오늘도 어김없이 장대비가 퍼붓네요. 우기에 접어든 이곳은 하루에 두 번 비가 옵니다. 비 온다, 비 와. 마침 비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네. 여기 이런 게 딱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여기 보수하면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려진 집을 완성해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나무가 필요하니 직접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주민들의 건축 재료인 대나무입니다. 여자들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하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장님 되게 쉬워 보이길래 저도 좀 이렇게 하면 또 편할까 했는데 아우 어깨 빠질 것 같아.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란 그 일상 자체가 운동이고 노동이죠. 1년치 들 짐을 다 든 것 같네요. 타우바투족의 집에서 본 눈동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쪼개야 되는데 기남 씨 역시 잘하시네요. 저게 어떻게 저게 쫙쫙 쪼개지지? 건축 같은 거에서 한 30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엮어야 합니다. 끈이 없으니 대나무를 잘게 잘라 끈 대신 쓰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다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다음. 감을 통해 이걸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줘.
빨리 완성해야 오늘 밤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괜찮겠어요? 구석기 생활은 땀 흘린 만큼 얻을 수 있으니 뭐 하나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10분간 휴식. 휴식 빨리. 이곳엔 근처에 열대 과일이 지천. 장소는 잘 골랐습니다. 아, 뭔가 될 것 같지 언니 진짜. 어, 됐다 거의 다 됐다. 구경만 해봤지 따보기는 처음인데. 아이쿠 드디어 성공. 됐다. 근데 우리가 놀이는 안 떨어진 거 알지? 어, 딸에 떨었어. 그런데 먹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아, 따도 문제야. 코코넛을 먹기 위한 여정.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까? 저번에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힘 빠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 너무 힘들어. 뭐든 처음 해보는 건 다 어려운 법. 이렇게 1년이 지났고. 1년이 지났고. 야, 먹겠다고 우리가. 이번엔 기남씨가 나섰습니다. 요령이 있으면 어렵지 않을 텐데. 아이고 안타까워라. 우리 목말라서 코코넛 찾았는데 탈진하겠어. 하신 너무 고생하신. 와, 이장님 먼저 한 모금. 와, 안에 똑같아 보이는데. 어. 돈만 주면은 뭐든지 살 수 있는 21세기. 그걸 물 마셔. 현대 사회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보람과 기쁨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 세 끼를 모두 자급자족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한 끼는 구석기 식단에 맞춰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원재료 그대로 먹되 양념과 소금을 쓰지 않는 음식. 이 문어가 스태미나 음식이잖아.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대요. 엄청 에너지 생긴 음식. 응? 동굴에서 완벽한 구석기 생활을 할 때보다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벌레를 피할 수 있는 집도 생겼고 평지라 활동도 수월해졌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세 사람. 일상에서 구석기 식단을 진행하기로 했죠. 흰살 육류로 위주로 하되 야채를 더 많이 먹고 나는 현미를 먹을 거야. 한 젓가락 생각이 나긴 해. 라면 한 젓가락.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먹고 자연에서 나는 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살을 빠질 수밖에 없어. 각자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음식 스트레스는 줄었습니다.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맛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양껏 고를 수 있고 정말 구석기 식단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아주 기대됩니다. 아주 아주. 먼저 장보기. 구석기 생활을 할 때는 음식을 선택할 수가 없었죠. 구하는 대로 먹고 그마저 먹고 하면은 굶어야 했는데요. 하하, 그에 비하면은 이곳은 천국이죠. 조개를 키조개를 하나 끝내고 오늘 우럭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거 싱싱한 거 맞아요? 네. 알았어요. 진주 씨가 선택한 거는 네. 생선. 아주 배가 통신하니 이쁘네. 얘는 좀 비만 우럭 같고. 얘 주세요. 얘.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념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돼지고기보다는 좀 흰살 생선 이쪽으로 좀. 그렇다고 입맛대로 선택할 수는 없죠. 이런 건 사가면 안 되겠지. 사가지 소금 범벅이. 나트륨 250mg. 자, 여기는 패스. 구석기 식단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깨끔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콜라겐도 들어가고 치킨 샐러드랑 파프리카 있네. 맛을 위해 약간의 소금과 양념을 허용하는 것으로. 토마토, 육류. 그렇다고 예전의 식성대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옵시다. 정글에서 좀 이게 그런 걸 아예 그냥 멀리하다 보니까는 딱히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뭐 그냥 있으면 먹겠지만 굳이 막 그거 막 엄청나게 막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각자 선택한 구석기 식단은 달랐습니다. 민수 씨는 반공기 현미밥에 닭가슴살과 채소, 태진 씨는 돼지살 고기와 채소, 진주 씨는 채소와 생선 미역을 골랐습니다. 입맛대로 다 다르군요. 그동안 수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사람들, 그만큼 실패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체중 감량에 성공해야 됩니다. 재료 하나도 그냥 고른 거는 없죠. 콜레스테롤을 내린 게 표고버섯하고 양파예요. 양념 없이 맛있게 먹는 조리법도 개발합니다. 예전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원하는 대로 먹을 때와는 다른 식사. 그만큼 체중 감량이 절실하고 입맛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구석기 식단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죠. 다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양 너무 많은데? 아니, 그대로인데? 내보고 놀랄 필요 없다. 나 양 껏 먹을 거야. 이래 말 먹으면서 서태에서 안 받았던 건 오랜만이야, 진짜. 마음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입니다. 몸무게질 때도. 와, 또 늘었으면 어떡하나, 늘었으면 진짜 조금 강박관념이 드는데 그 나쁜 생각은 아니고 지금은 하나를 먹을 때마다 걱정이 돼. 내가 필리핀에서 안 먹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살이 좀 빠졌는데 여기서 더 먹게 그치, 되면 먹게 찌니까 더 찌니까는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이게 더 참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나 이거 혼자 먹기 너무 많이 남으니까 나리 씨랑 성금 씨 생각난다. 거기는 뭐 어떻게 먹을 걸 구하기 쉽나? 내가는 어떡하나? 실컷 먹고 편해지니 구석기 생활하는 동료들이 걱정되죠? 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까요? 먹거리를 구하러 나왔군요. 그런데 바나나 그거 먹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다 찢어서 안 걸려져. 저 한 줄기만 걸리면 돼요. 뭐. 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얘만 탑니다. 이마한테 바나나 따지. 아, 갑시다. 얼씨구, 바나나 한 송이 따고서 개선 장군이 됐어요. 땀을 흘린 뒤 얻은 귀한 음식. 바나나 슈퍼에서 사면 되는 거를 직접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는 집에 있을 때는 아, 먹고 사는 거 힘들다, 이게 단순히 이유가 하나였거든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음식만큼 급한 용무가 있어 강으로 나왔다는 성균 씨. 근데 이게 통평하지 않아서. 아, 딱 좋은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앉아도 보고 돌을 참 신중하게 고릅니다. 아, 무거워. 아하, 화장실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필요하죠. 땅을 파는 거는 나리 씨의 뭐 이런 건 깊이 파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잘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화장실을 담벼락을 만드는 건데요. 성금 씨는 구석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몸에 변화를 느꼈답니다. 허리둘레가 좀 줄근한 후부터는 이게 안 됐거든요, 이렇게 앉는 게.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앉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보이겠다. 현대에선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었던 일들이 구석기에선 일거리가 됩니다. 됐어, 위에는 어차피 앉으면 안 보여. 됐어, 화이팅. 만들었어. 번듯한 화장실까지 만들어졌으니 생활의 터전은 마련한 셈입니다.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해야겠죠. 구우면 고소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바나나와 또 생선구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구석기 생활이니 소금 없이 생선 그대로 굽는데요. 바나나 잎은 생선을 찌는 그릇입니다. 오늘의 요리사는 인장님. 안 열릴 것 같은데?
저렇게 죄가 돼버리면 어떡해. 아이 기다려. 알았어. 그렇다 타면 어때. 이장님이 TV에서 많이 보셔서 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생선이 잘 익었을까 타지는 않았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냄새는 합격. 냄새 진짜 좋은데. 오 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와 진짜 완전 맛있겠다. 잘 익었습니다. 양념을 쓰지 않는 구석기 생활이니 맛을 위해 새로운 시도도 해봅니다. 짜 먹은 거 맛있는데? 나리 시도 시도. 맛있어. 바나나 잎에 싸서 그런지 비린내도 안 나잖아. 어 비린내. 구운 바나나와 생선 구이 그리고 과일 자연에서 얻은 재료 그대로를 양껏 먹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이어지는 구석기 생활. 타우바투족의 동굴 생활에 비교하면 낙원이지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평상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원두막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막 벌레에 대한 공포심에 잠들진 않을 것 같아요. 동굴은 습하고 잠자리가 진짜 안 좋은 대신에 별로 안 더워요. 근데 여기는 덥지만 안전하고 약간 그 다른 것 같아요. 씻기도 쉽고. 오전은 조금 길었는데 오후에는 그럭저럭 이제 할 일을 좀 찾아 하니까 뭐 시간이 그래 벌써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멋져. 오늘 모두들 원하는 만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길 기대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체중을 재는 날.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봅니다. 성금 씨는 운동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 빠진대요. 이렇게 나처 똑같이 앉아있다가 그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력 운동. 이렇게 10회 두 번 했지. 내려가서 10초. 머리 안 말라서 물무게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구석기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3일이나 됐습니다. 두려워. 똑같이 움직이고 같은 음식을 먹지만 뜻밖의 몸의 변화는 크게 달랐습니다. 결과에 따라 누구는 웃고 누구는 한숨을 쉬게 됐는데요. 예상할 수 없는 결과와 이어지는 반전.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 13일째. 체중을 네 번째 재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니 성금 씨는 그런데 웬 운동? 이렇게 하면 살 빠진대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아주 애를 쓰는군요. 10초. 머리 안 말라서 물무게. 아이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기남 씨가 제일 먼저 체중계에 오르는데 아이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활동은 가장 많았지만 체중 주는 속도가 가장 더디어서 체중 변화율이 계속 꼴찌였습니다. 이은 아버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번엔 좀 줄어야 할 텐데 어디 봅시다. 아이고 기남 씨 축하해요. 3일 만에 2kg이나 줄었습니다. 자급자족하면서 구석기 생활을 하는 세 명. 오, 많이 빠졌네. 2kg 빠졌어? 햄버거. 네, 모두 성적이 좋네요. 그렇다면 현대 생활에서 구석기 식단을 실천하는 팀은 어떨까요? 난 너무 그냥 단백질 못 먹겠는데. 체중을 잴 때마다 마음이 작아지는데요. 그동안 살이 가장 많이 빠진 민수 씨. 이번에도 많이 빠졌을라나? 지난번 측정에서 체중 변화율 1위였던 민수 씨. 더 빠지면 두 자릿수 체중이 될 수 있습니다. 59.8이었는데.
드디어 100kg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이,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민수 씨는 더 늘었네요. 아니 두 자릿수가 되기 지가 정말 힘들었대요. 허리. 지뢰 걱정을 했던 진주 씨는 또 어떨까요? 아이고, 진주 씨도 늘었어요. 아니 체중이 잘 빠지고 있다가 이렇게 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초고도 비만인 태진 씨는? 아이고, 태진 씨도 늘었네.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빠져야 될 텐데. 어쨌든 늘었지. 3일 만에 다시 잰 체중. 성금 씨가 체중 변화율 1위, 진주 씨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순위가 특이하네요. 구석기 생활팀 3명이 1, 2, 3위, 구석기 식단팀 3명이 4, 5,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구석기 생활하는 팀은 하루에 한 끼만 식사가 제공되고요. 나머지는 자급자족합니다. 구석기 식당 그대로 소금과 탄수화물이 제한된 식사죠. 똑같은 조건이지만 현대 생활에서 구석기 식단만 실천하는 팀은 음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입맛에 따라서 약간의 양념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소금을 선택했고요. 아예 안 먹기보다는 그냥 소금을 치면 약간 그나마 조금 먹기는 쉬울 것 같아가지고 소금을 약간 쳤어요. 태진 씨는 소금과 후춧가루를 선택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상 심리가 딱 작동을 해가지고 막 먹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되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그걸 계속 이제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두 팀의 차이는 소금에 있었습니다. 음식에 간이 되면은 맛이 있어서 더 먹을 수가 있는데 소금 속의 나트륨은 식욕 중추 호르몬을 자극해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결국 소금의 섭취 여부가 체중의 증감을 결정지었습니다. 또한 현대 생활에서 구석기 식단만 실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되는 구석기 생활보다 활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체중이 증가세를 보이자 마음이 급해진 진주 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활동량을 채워야 되긴 하는데 이제 무슨 활동을 할지 사실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만 보는 걷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산 좋다 물 좋다 하고 나니까 벌써 3천 다 돼가는 거예요. 또 만보게도 이렇게 숫자가 빡 올라가 있으면 보람도 되고. 구석기 식단에 운동을 추구한 거죠. 늘 늦잠만 자던 민수 씨도 나왔습니다. 걷기나 등산, 수영처럼 온몸을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0에서 리셋해서 하는데 지금 만 보 넘었어요. 체감상으로 한 5kg, 6kg. 네. 아이고 민수 씨 아주 대단한데요. 체중이 늘어서 충격을 받았나 보네.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민수! 네? 오늘 2시간이나 걸었어? 아, 만 넘었는데. 만 넘었네. 우와 장난이네. 11,500인데. 11,500. 안 되겠네. 빨래 걷을 때가 아니네. 빨래 걷을 때가 아니야. 안녕. 서로 견지하는 걸까요? 탐색에 나선 진주 씨. 잘 자네. 어제 늦게 잤나? 저한테는 안 되죠. 아니 어제까지 좀 솔직히 제가 좀 많이 걸었는데도 진주 누나가 만보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만복에 아, 저 오늘 이만 했는데 또 보니까 저보다 많아요. 오늘 이겼네요. 네 번째 체중 측정에서 모두 증가한 구석기 식단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뭔가 일을 좀 해드리고 뭔가 조그만 걸 얻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네. 저희가 땀도 좀 흘려야 돼가지고 네. 여기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뭐 좀 일 좀 할 수 있어요? 아, 저희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힘든 일인데요? 요거 더 힘들어요? 한번 맡겨봐 주시면 네.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네. 마음에 들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활동량을 늘리고 먹거리를 얻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나섰죠. 그래가 20kg 돼 있네. 20kg. 20kg만큼 빼면 되거든요. 구석기 식단으로 하루 한 끼만 제공되고 두 끼는 직접 구해야 되는데 일을 잘할지 모르겠네. 잠깐만 줘봐. 맛있겠다. 왜 안 나와? 아이씨. 여기 너무 많이 쏟아버렸다. 먹는 걸 발로 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아, 손으로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너무 안 해본 일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지요. 먹거리를 구하는 거는 구석기나 현대나 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밥 먹어라. 그런데 태진 씨 방역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 태진 씨! 엉덩이 빵꾸 났어! 괜찮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몸살 나. 와. 엉덩이가 터지면 방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역이 다 되는 거지. 힘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땀이 지금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 태진 씨의 몸집이 커서 옷이 찢어진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옷이 찢어진 거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잠시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어디야. 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살이 찌면서 쉽게 지치고 체력도 떨어진 이들. 활동량은 늘었습니다만 몸은 고생이군요. 필리핀에서 구석기 생활을 하는 팀은 아니 웬 바다. 이게 바로 태평양이죠. 바다를 보니 몸이 저절로 튀어나가는 사람들. 아이고 정말 시원하겠다. 계곡에서는 씻기도 어려웠던 구석기 생활에 비하면은 여긴 천국입니다. 이게 필리핀이지. 그래. 이게 필리핀이지.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한 번에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여기 비키니 입고 왔거냐? 좀 먹어? 그동안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던 것도 사실. 눈도 마음도 호강입니다. 먹거리를 찾아 바다로 내려온 건데요. 마침 타오바투족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구아포. 김에이토 팔라 아사와코. 아사와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이 너희. 이토 엠팡 아나이 나민. 자카 이토 엠팡 알라와. 너무 이쁘게 생겼어. 진짜 예뻐. 미리 소개를 받은 돌포 씨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나속고. 앙켈라. 우와. 햇볕과 비바람만 피할 수 있던 구석기 생활에 비하면 고사지요. 개미, 이토용 파트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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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신천함이 좀 말했대. 오, 굿, 굿. 연한사요. 자급자족의 구석기 생활 원칙은 그대로. 이곳에선 바다에서 먹거리를 구해야겠죠. 알았어, 가메.
오케이, 따라나. 어. 안녕. 이장님. 다녀오세요. 많이 잡아오세요. 아니, 고기를 잡으러 가면 뭐가 있어야지, 같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게 철이야. 봐봐, 봐봐. 철근이야, 철근 똥 봐. 아니, 그냥 철근이야. 오. 이거 가능한가? 대왕조개. 대왕조개. 앤 랍스터. 기남 씨는 어부들과 함께 대나무로 만든 필리핀 전통 배 방카를 타고 나섰습니다. 물고기가 오가는 망망대해에 배를 세운 타우바투족. 산속보다 풍부한 바다에서 살기로 한 이들에게 낚시는 필수인데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철근 조각을 달아 낚시줄을 내리고 물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낚시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치던 기남 씨. 줄을 당겨보니까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포 씨가 낚싯줄을 당깁니다. 마사라피또 마사랍. 사시미 끼니라고. 아이고, 이건 물고기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문어가 걸렸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문어가 도망칠까 봐 얼른 낚아채는데요. 돌포 씨가 잘해서 그런 건지 줄을 내릴 때마다 가져올립니다. 구경만 하고 있자니 기남 씨 체면이 영 말이 아닌가 봅니다. 고기가 잡힌 감이 오는데 아직 감이 안 오고 있어. 낚시는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어? 이번에 어떻게 손마신을 깨져요? 잡혔나요? 이야, 잘생긴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신감도 회복하고요. 기분 최고예요. 묵직해, 몇 번 덜렁덜렁해. 줄을 내리는 대로 잡히는 물고기들 어느 정도 다양합니다. 이곳에선 낚시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는데요. 같은 시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얕은 물에도 물고기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놀아, 놀아, 얌얌 놀아. 여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그물 낚시에 도전. 이쪽으로 다 지나가는데? 물고기도 초짜를 알아보는 걸까요? 아이고, 정말 한 마리도 못 잡네.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저 잔뜩 있는데. 이러다 굶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때 도착한 기남 씨. 기대한 것보다 물고기가 훨씬 많죠?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해결이 됐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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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장님 손맛 좀 느끼셨는데요? 생선 손질을 도와주는 돌포 씨 부부. 우리나라와 일본만 생선회를 즐겨 먹는 줄 알았더니 이곳도 생선회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정글 칼로 썰어낸 팔라완 섬의 생선회. 구석기 식단대로 초장 없이 먹어야 되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 먹는 광어나 우럭하고 다르게 조금 향이 좀 있지 않아요? 고구마 중이야. 조금 쫀득쫀득하고 약간 고소, 약간 고소하고. 골고루 맛을 봐야지. 이건 더 맛있어. 기남 씨 손이 쉬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먹다가 살찌면 어떡하려고. 아, 근데 부럽긴 하네요. 구석기 때도 먹거리를 구하면 마음껏 먹었죠. 저녁 식사 시간. 구석기 생활을 하는 출연자들은 먹을 것을 직접 준비를 하는데요. 채소에 오늘 잡은 해산물, 그걸 갖다가 익힌 게 전부입니다. 반면 밥이 주식인 원주민들은 흰쌀밥과 양념을 넣어 요리한 해산물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재료지만 구석기 식단대로 먹는 출연자들. 탄수화물은 금지. 생채소와 간을 하지 않은 해산물만 먹습니다. 앞에서 밥을 먹으니 먹어보고도 싶을 텐데 손을 대지 않지요. 이건 나중에 탄수화물을 안 먹었던 게 습관이 되니까 굳이 뭐 탄수화물을 먹을 필요성은 딱히 못 느끼고 있어요. 나도 먹고 싶긴 한데 썩 땡기진 않아요. 지금은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야채하고 고기만 해서 먹어도 그런 대로 이거 조금 짜니까 이거 조금 싱겁게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해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수화물 금단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아, 밥을 못 먹었더니 손 떨려. 머리는 돌아가는데 손이 안 따라가.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죠. 누나 개인적인 생각 많은 거야. 나를 비꼬내니까 나를 비꼰다고 사람을. 나 사람이랑 마음 약해진 거야. 촬영을 중단할 만큼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막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막 이것저것 또 잠을 못 자고. 구석기 생활 이후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은 후 생긴 후유증인데요. 구석기 식단으로 생활한 지 2주.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됐습니다. 안정기죠. 이렇게 먹고만 있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네. 어떤 생각 드세요? 빡 hindi nga niluto yung gulay, maraming sustansya. Pag yung gulay luto ng tulad ng sa amin, Pilipino, may sustansya pero hindi tulad ng sariwa. Uriga zarago inne. Don't eat too much but getting fat. 코끼리도 풀만 먹고 등치가 커졌어요. 구석기는 농경 사회 이전으로 수렵과 채집한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와 달리 음식을 선택할 수 없다 보니 입맛도 변하게 된 것이죠. 먹을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도 살이지만 다른 많은 것들을 배워갔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생활에 이제 사용하는 시작인 거죠. 필리핀 팀과는 달리 현대 생활에서 구석기 식단만 실천하는 세 사람.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와. 네? 3개 5,000원짜리? 3개 5,000원. 큰 걸로.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거 한 개 줘도 되는데. 흙탕물에 뒹구르네. 여기 흙탕물이 없어서.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시골 5일장의 백미는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죠. 아, 그 참 오천이 국수 맛나 보이네. 세 명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메밀전병입니다. 눈으로만 실컷 먹는 걸로. 저 참 속이 찼네. 속이 꽉 찼어요. 저희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 우리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말로는 안 된다면서 발길은 못 대고. 아,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우와, 구석기에서 왔다고 주시는 거래. 아니,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구석기에는 곡식도 양념도 없었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흡입을 안 해, 흡입을. 끊어세요. 끊어세요. 나 지금 싹 돌았어요, 지금. 양념이 싹 돌았어. 어떻게 시동 걸렸어? 진정이 안 돼. 진짜 근 한 20일 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야, 나도 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전 물로 빨리 씻어내려고 해, 맛을. 빨리 씻어내. 우리 몰라야 되는 맛이야. 진정이 안 되는데. 한번 먹혀도 꿈쩍도 안 한데 요거 하나에 녹아버려. 아, 인간 참. 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 많으니 힘들죠. 살 뺀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귀가한 뒤 집안에서 운동을 하는 두 사람. 잘 지키던 구석기 식단이 무너져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게다가 체중도 줄지 않은 정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체중계에 올라가 봅니다만은 역시 그대로. 재지 말리니까 형 재면 스트레스야. 형 이거 신경 쓸 바에 차라리 그걸로 운동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겠다. 이걸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니까.
비만인 사람은 온몸을 쓰는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60%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40% 정도. 여보세요? 죽어요. 정말 근성이 필요한 운동. 체중 감량할 때 운동은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데요. 그러면은 요요 현상도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원래 잠깐만 했더니 고강도 짧고 굵게. 이제 보니 태진 씨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무척 적극적이 됐어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상 체중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를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실패 후 오랫동안 집안에만 있었던 태진 씨. 살이 더 찌면서 무기력하고 소심해졌죠.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밖에 좀 나가는 걸 좀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16살 때 갑자기 살이 찐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었는데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습관까지. 6개월 사이에 거진 한 30kg 정도가 불어버린 거니까 새어머니한테 좀 많이 맞기도 했었고 퇴소를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것저것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밤에 살이 찐 후에는 비만 스트레스와 폭식의 악순환. 내가 면접에서 막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날씬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답답하면 빼지. 그러니까 빼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고 그 스스로가 얼마나 벌레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비만은 심리치료와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시작하기 전에 심리검사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살이 쪄서 보기 좋지 않다라는 자존감의 저하. 또 살을 빼서 지금 건강을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살지 살을 빼서 뭐하냐라는 어떤 자기 합리화, 자포자기 심정.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직업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살이 빠지자 성격도 변했습니다. 나 원래 이거? 너 어제 깨끗하지만 해도 딱 들어붙었어. 자기도 알아, 조금 빠진 거. 아니에요. 애 웃고 봤어. 있는데. 아닌데. 게다가 구석기는 직접 움직이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생활. 생활이 바뀌자 성격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변한 그러니까 행동을 내가 먼저 하려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얻어간 거고. 특히 태진 씨는 오랫동안 외부 활동 없이 혼자 지냈는데요. 초고도 비만인 탓에 몸을 쓰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해야 될까지는 최대한 노력 해봐야죠. 20일이라는 짧지 않은 구석기 생활. 포기하지 않으니 달라졌습니다. 달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지혜가. 이렇게 네. 누르면 내가 이걸 못하잖아. 알았어. 어머 우리 태진이 멋있네. 남자세 남자세. 큰 변화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자분들 심리검사 결과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식습관 바뀌면서 나도 좀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찾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 식습관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그 프로그램 이후에 나의 식성이 변화됐다라는 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진 거잖아요. 평창에서 구석기 식단을 진행하는 세 사람이 오늘은 일거리를 찾아 목장에 왔습니다. 마르게 먹이는 건초를 날라야 되는데요. 만만치 않아 보이죠? 흔히 뚱뚱한 사람들이 움직임이 적으면 게으르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는 좀 다릅니다.
비만이는 열에 대한 내성이 약해서 쉽게 지치고 혈액순환이 나빠 탈수 현상이 쉽게 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들게 되죠. 자, 누나 빨리 들고 와. 하나 남았어. 아, 좀. 여는 뭐 여자라고 배려도 없고.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어. 야. 모처럼 땀을 흘리니 마음도 상쾌해지는데요. 이게 배가 이게 뭐고 이게. 눈에 띄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살이 봐. 이봐. 그리고 다리가 되게 짧아 보여요, 사장님 말대로.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너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 어떻게 말인데도 돼지가 있을까. 뒤뚱뒤뚱 걷는다. 너도 나랑 같은 아픔이 있구나. 그만? 말을 살찌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게 말이 살쪄서 못 뛰는 거겠죠. 식탐이 많은 말이랍니다. 뛰어야 하는 말이 살이 잔뜩 쳐서 목장에서 외톨이 신세. 그런가 하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말도 있었는데요. 아, 안녕. 아. 엄마처럼 그냥 하는 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안아서? 것도 필요했었죠. 그리고 네. 이렇게 터치가 필요하겠죠. 그냥.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반대쪽에서 안아서. 엄마. 어미를 잃어 젖을 못 먹는 망아지입니다. 네, 이미가 태어나다가. 그리고 엄마 없다니까 마음이 아파서. 살을 빼서 건강한 아기를 갖고 싶어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에 지원한 진주 씨. 더 애틋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나절 힘들게 일을 했는데요. 세 사람의 품삯은 구석기 식단에 맞춘 점심 식사와 메밀. 살을 빼려는 의도를 알고 주인장이 준비해 준 식사였습니다. 땀 흘린 대가는 어때요? 달콤하죠? 굉장히 보람이 되고 성취감에 있어서는 좀 만족스러워서 그런지 다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뭐 좀 밥 먹는데도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없었으면 사장님 혼자 못했겠구만 막 이 생각도 들면서 그냥 뭐 아주 밥도 맛있게 먹고 아주 떳떳하게 먹었죠. 평상에서는 생고생 중인데 필리핀에서는 아이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며 놀고 있군요. 손재주 좋은 기남 씨는 일주일간 집을 내준 돌포시 가족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구석기식으로 그네를 만들어줬군요. 준비 시작!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합니다. 넘어져. 아유, 보기 좋다. 너무 예쁘다. 내 앞으로 만지야. 너무 보기 좋아요. 기남 씨, 정말 좋은 선물하셨어요. 그런데 돌포쇼와 외출에 나선 세 사람. 이유는 바로 이 돼지. 타우바투족은 아직도 물물 교환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lang kasi tsaka mayroon na ayong ulian ngayon ng isda eh. Sige, alang-alang sa iyo, dahil ikakasal ka. Salamat po! Salamat po! 돼지는 바로 산채로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돌포시 부부의 결혼 기념일. 잔치에 쓰려고 준비한 거랍니다. 레촌 구이. 레촌 구이. 성금 씨와 피나리 씨는 아내의 꽃단장을 맡았습니다. 결혼식도 못했다는 말에 직접 나선 거죠. 아, beautiful. 드디어 조촐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돌포와 조세핀이 입장. 똑똥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웃들까지 모여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축사는 기남 씨. 조세핀 부부들과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덕분에 돌포시 부부는 멋진 결혼 기념일을 보냈는데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하는 사람들. 구석기 생활과 닮아 있죠. 사실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에 도전했을 땐 걱정도 많았습니다. 탄수화물과 소금을 제한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분명 얻은 것은 있었습니다. 식단을 조금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먹어보니까 우선 아침에 좀 많이 부대꼈었거든요. 일어나면 구석기 식단하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부대끼는 게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먹던 그 영양가를 거의 다 빠져났고 새로운 거 이제 여기서 먹는 거 갖고 이제 매일매일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나 집에서나 이제 꾸준하게 신경을 좀 쓸 거예요. 무사히 끝난 20일간의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 열흘 만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완전 젊어지셨다. 시장님 악수 한번 할까요? 그래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모두가 다 이제보다 체중이 빠졌는데 특히 기남 씨. 이게 구간 바지잖아. 구간 바지가 이리 끝에 있어. 이야, 주먹색이 되게 들어가겠다. 이제 완전히 헛발라는데 이게. 이제 새 바지 사셔야겠네. 아니, 주먹색이 들어가.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태진 씨는 체중이 10kg 이상 빠지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도 내려갔습니다. 신체 나이는 한 살 줄었습니다. 진주 씨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나밖에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아졌죠? 근지구력과 유연성이 특히 좋아졌습니다. 민첩성이 좋아진 성금 씨는 당뇨 초기와 지방간이 있었는데 혈당 수치와 간 수치 모두 정상이 됐습니다. 젊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됐던 빛나리 씨. 신체 나이가 5살이나 어려졌어요. 식탐이 있으니까 옛날 먹어서 자꾸 그래서 먹고 그냥 일하면서도 저 참참이 또 참때 되면 또 라면이라도 끓여서 막걸리라도 소주라도 한 잔 먹고. 아유, 저기 15일간 우리 식당이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았던 기남 씨는 복부 비만이 심했는데요. 하루에 세 끼, 두 참, 게다가 늘 반주를 곁들여 성인병이 꽤 진행됐었습니다. 자변하면 되고 있어. 고혈압에다, 당에다, 복부 비만에다, 과체중에다 그렇게 해도 나쁜 게 골고루 다 나왔더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구석기 생활을 했던 기남 씨는 신체 나이가 6살이나 어려졌습니다. 또한 10년째 먹던 고혈압 약을 끊을 정도로 혈압이 안정됐고 허리는 무려 4인치나 줄었습니다. 직장은 얼마 전에 그만뒀고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지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졸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던 민수 씨. 저산소증으로 심장에 무리가 됐었죠. 채워지긴 했는데. 안 채워져요. 살을 빼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신장을 이식했던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족 중에 또 제 거를 드려야 되니까 살 뺄 결심을 한 그것도 제일 크고요. 그러나 7명 중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습니다. 아이고. 운동을 너무 했어요. 어머니는 건강식을 챙겨줬지만 고기와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죠. 엄마의 고마움을 너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석기 생활을 시작한 후 찾아온 변화. 복구 하나도 안 그래. 내 진짜 아침에 일어나 가래 확 끼거든요. 가래가. 요 와서는 아무도 안 건데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서 살이 빠졌고 덩달아 코골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당은 정상이 됐고 정상보다 10배나 높았던 간 수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민수 씨와 출연자 모두 비슷한 결과를 얻었죠. 감기는 개선되고 지방간 뚜렷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많이 개선되셨네요. 그다음에 혈당도 많이 떨어지고 내장 지방이 잘 탔다는 얘기죠, 환자들. 20일간 탄수화물과 소금을 안 먹었더니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복부 비만입니다. 비만인 사람을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아닌 탄수화물을 쓰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지방 연소를 유도해 불필요한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복부 비만이 많이 줄었습니다. 덕분에 7명의 허리둘레도 4인치에서 1.5인치까지 줄었고요. 특히 구석기 생활을 한 3명의 허리둘레는 모두 4인치나 줄어들었습니다. 소금을 금지해서 먹는 양도 줄기 때문이죠. 살이 찐 건 체중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살이 찐 건 몸에 지방량이 들어간 거예요. 체중보다도 허리둘레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체지방을 평가하는데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일간의 구석기인처럼 먹고 살기를 마쳤습니다. 체중 변화율은 이기남 씨가 1위, 6위는 오진주 씨입니다. 그런데 1, 2, 3위는 탄수화물과 소금을 금지했던 구석기 생활팀이네요. 보자. 얼굴 보자. 잘라 보이긴 한데. 촬영 중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던 민수 씨. 그거 했다 찍거나. 얼굴이 좀 묵혀가 좀 더 건강해 보이네. 잘기네요. 이제는 못 입었던 바지를 먼저 입어보았는데요. 아이고야, 이제 맞습니다. 예상했어요. 살이 빠지자 어머니는 결혼부터 서두르시네요.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진 태진 씨. 좀 많이 굵직해졌어요. 그래도 많이 좀 태도. 네, 좀 굵직해진 게 딱 표시가 나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역시 아버지입니다. 비만 환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동기부여인데, 나는 자존감을 찾겠다. 나는 직장을 새로 잡고 싶다. 나는 예쁜 옷을 입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목표와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프로젝트가 그런 동기부여 실현에 많이 도움을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대 비만 치료의 요점은 딱 하나예요. 천천히 드시는 거하고 짜지 않게 먹는 거하고, 사실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밥이 낫고요. 다른 형태의 탄수화물, 너무 이제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보다는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택하시는 게 좋은 거죠.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위해 편안한 현대의 삶을 버리고 구석기를 찾아간 사람들. 단순히 몸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서의 목표? 이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의지를 채워주셨으니까.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목표라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온 걸로 하든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누가 보라도 이겨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식이 조절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가서도 이제는 막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탄력 받으면 계속 해버리는 습관이기 때문에. 풀 때마다 몰라보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물론 쪄가지고 달라지기면 안 되고 확실히 확 빠져가지고 달라져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구석기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입맛의 변화.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습관 어떻습니까?